안녕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빠킴입니다. 자, 오늘은 아빠킴 애쉬크리스트 70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선수는 대지 선수, 람바 선수, 스마일 골렘 선수, 우서 선수, 디에이시로 선수, 에스라인 선수, 베럴 선수, 융 선수, 이카리 선수, 용비 선수, 아침밀 선수, 스카이티 선수, 샤인 선수, 기저귀 선수, 아주르 선수, 다나 선수, 전호포우 선수, 제로시 선수, 리리꿈나무 선수, 레밀리아 선수, 아빠킹! 아니! 오늘 은자님이 못 나와서 대신에 3대 고우케 아빠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꿀보마 선수, 꼬꼬마 선수, 외과 선수, 아즈라이 선수, 탄력마스터 선수, 빵댕이 선수, 토르르 선수, MRI 선수, 정의아지 선수, 퓨마 선수, 통당러브 선수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세트 경기인 32강 첫 번째 세트 경기 테드 선수 대 람바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바 선수 대 테드 선수의 32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원잽 웨너퍼. 자, 서로 갈가먹기로 우선은 자, 서로 상황을 보고 있고. 와, 지금 순간적인 반시행신으로 잘 피했어요. 지금 근데 사실 테드킥을 써도 람바 선수가 워낙에 허친거나 딜레이 캐치를 원해시드로 잘 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10딜레이 캐치가 굉장히 아프게 들어와요, 람바 선수에게는. 아, 계속 갈가먹는 테즈. 와, 일단 애시스톰 약간이라도 맞춰줬고, 지금 뒤굴르면 확정으로 콤보 들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갈가먹기만으로 서로, 아, 이거 앉을 수 있죠? 아, 이게 테즈 선수가 실버로우를 맞은 뒤에 원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투가 히트가 돼도 본인이 파워크래쉬를 맞진 않는다는 거죠. 앉을 기회가 있거든요. 프레임상 그렇게 여유 프레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낙법 치면 이지 걸립니다. 여기서 백보짓기 잘 참는 람바. 에시드 스톱! 시계는 잘 돌았어요. 아, 근데 이타가 안 맞았죠, 지금은. 자, 계속해서 허보자세 한 번씩 심어두고 있기 때문에 람바 선수 입장에선 대쉬에서 하단 같은 거 쓸 때 좀 두려울 거예요. 한 번씩 노리거든요, 테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 슬라이딩 깊었기 때문에 잘 돌았고. 아, 이거 못 찍었어요. 아, 확실히 람바 선수가. 자, 여기서 기다리고. 어우, 실벌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지 걸린 뒤에 압박. 자, 한번 풀어내고. 이지 안 걸고 날리는 선택을 합니다, 테즈. 하지만 막히면서 다시 한번 벽까지 가고요. 이럴 때 슬라 스텝에서 지금은. 어, 이거 뭐야? 이게 뭔가요? 이거 하면 안 됐죠? 아, 이거라는 거는 별로 좋진 않았어요. 아, 레이자츠! 아, 이걸 위한 빅피처였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살기 패턴을 쓴 이유는 허치게 유도를 하고 본인이 데미지를 받고 레이자트로 끝내기 위한 엑셀런트한 빅피처. 자, 콤보. 아, 바닥 데미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내밀게 방면장 깔아봤지만 들어가지 않고. 지금 방면장 봤기 때문에 웨너퍼 다음에 테즈 선수가 하단 긁으면 맞아줘야 돼요, 사실. 아, 원투로 압박. 아, 람바 선수도 지금 근데 내밀었어요. 원투도 같은 프레임이긴 한데 람바 선수가 지금은 내밀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방면장 맞으면 죽었기 때문에. 자, 일타 중단. 일부러 횡신해서 중단 쓰는 겁니다. 횡신하단이랑 이지걸리라고. 와, 애시스톰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멈추지 않고 깔아놨기 때문에 안 걸렸어요. 중간에 끊었다면은 테즈 선수의 허브에 낚였을 겁니다. 주먹 감자. 어, 단판전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테즈킥 한번 서고 테즈킥. 아, 이 테즈킥이 정말 잘 먹히는데요. 근데 슬라스텝 중단만 안 맞으면 돼요. 어, 중단만 안 맞으면. 아, 레이지 드라이브 커맨드 미스. 지금 양발 눌렀는데 오른발만 나갔고. 아, 실버의 카운터 히트 때려치면서 람바 선수가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즈 선수가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스마일 골렘 선수 대 우서 선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서 선수 대 스마일 골렘 선수의 32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아, 채팅은 안 껐네요. 자, 일단 섬광 잘 때려준 우서. 아,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카즈미로 사실 엘리자 상대하는 거 엘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캐논 같은 기술들이 횡신이나 백대시에 카즈미가 워낙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잘 피해지긴 해도, 그래도 카즈미가 근접전을 해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짠손히트를 한 번씩 많이 노려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짠손 노려보는데, 근데 우서 선수가 계속 참으면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네요. 스마일 골렘, 이거 기회였는데 놓쳤고, 정말 병이 들어간다면 근데 엘리자 사기칠 수 있어요. 아, 못 치게 먼저 내미는 우서. 자, 하이킥 카운터 잘 때렸습니다. 콤보가 사실 벽 깔려면 기게이지 써야 되죠. 잘 쓰고 기게이지 하나 채워지나요? 역가드 패턴? 근데 막았습니다 우서. 역가드를 막았다는 건 가드를 지금 앞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지금은 안 맞았던 건지. 자, 벽에 몰리면 위험하죠. 낙법 안 치면 리셋돼요. 아, 지금 움직임 자체가 낙법을 치는가 안 치는가를 보고 있던 움직임이거든요. 스마일 골렘 짠손 노릴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짠손을 한번 노릴만 하기 때문에 우서 선수도 대시 흘리 같은 거 한 번씩 입력해줘야 돼요. 짠손 때려주고. 자, 점프 압박. 일부러 캐논은, 사실 캐논은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캐논 쓰면은 카즈미 입장에서는 횡신 백대시로 피하기가 쉽거든요. 자, 섬광으로 빠져나오는 우서. 이후에 계속해서 갈가먹기 싸움 가고 있는데, 미스! 카운터가 안 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죠? 2타에서 또 짠손 노릴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해요. 아, 근데 콤보 미스. 엘리자가 벽 압박이 좋기 때문에, 오와! 하단 쓰지 말란 거죠. 압박하지 말란 거죠. 와, 지금 타이밍의 컨니는 정말 절묘했습니다. 하단 긁고, 계속 긁고, 계속 짜게 근데 한방에 카운터. 이거는 병몰이 또다시 한번 가능하죠. 자, 날리고 여기서 심리. 벽에 몰아놓고 사실 대시 압박을 가려고 할 때마다 우서 선수가 한번씩 내밀어서 빠져나오거든요. 아, 이타이 계속 낚이면 안돼요. 뒤쪽으로 맞았어요. 맨매 맞았어요. 아, 채찍같은 하단을 맞으면서 우서 선수가 스마일 골렘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DL실험 선수 대 S라인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킹. 자, DL실험 선수 대 S라인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사업맵이 나오긴 했어요. 캐릭터 변경을 안 한 대신에 맵 보고 왠지 S라인님이 셀렉트 해준 느낌? 자, 병 몰고 TWT를 그런 느낌. 이타 잘 맞았습니다. 사실 저거 맞긴 어려운데. 와! 와! 콤보! 콤보 너무 잘 때렸죠? 아, 근데 지금은 다운 잡기 걸었는데 일어나서 이거 콤보가 애매할 수 있어요. 측면이라. 그렇죠. 벽이었으면 살았는데, 아니 죽었는데 측면이라 살았죠. 아! 이거는 2타까지만 썼다면 지금 DL실험 선수가 압박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운이 좋았다면 딜캐로 들어갔을 텐데, 아, 지금은 3타가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걸립니다. 싸훅 이후에 잡기를 보통은 씹는데 뭐 용차라거나 다른 기술들 생각해서 안 내밀어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벽광 되면은 데미지 많이 아파요. 벽이 뒤에 있긴 하거든요. 와, 저 멀리 있는데 벽광 됐어요. 자, 여기서 하단 막아준 S라인. 김호기 패턴. 이거 죽죠. 아, 지금 다이빙한 게 어디로 다이빙했냐면, 바로 광탈로 다이빙하는 거거든요. 근데 패턴 미스. 자, 이게 이렇게 되네요. 라운드 3 파이트.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날려주고 3타 이후에 낙법 치면 잡기 이지가 걸리고 낙법을 안 치면 문설트 맞거든요. 콤보 좋습니다. 사실 지금은 흘리기 다음에 벽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샤이닝이 제일 베스트였어요. 와, 끝났죠 이건. 센스 있게. 라운드 4 파이트.
와, 확실하게 계산해준 DLC럽. 자단. 사실 저렇게 하다 한 번씩 심어두는 거는 S라인 선수가 마이너스 프레임에 용차 같은 거 쓰라는 건데, S라인 선수가 생각보다 용차를 많이 쓰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자단 긁고. 근데 또 적절하게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뒤 오른손 심어두고 또 호밍기 조심해야 돼요. 661K 나올 수 있는 각도긴 합니다. 자 중단. 어 자이언트 조심해야 돼요. 아 S라인 선수도 지금 횡신 돌긴 하는데 사실 오 반응 속도 적광 애매한 상황. 아 카운터. 지금 저 애매한 상황에서 사실 DLC랑 선수가 내밀 수 없는 거는 파워크래시랑 횡신 오른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 장훈이단 서로 동시에 맞았어요. 작게 한번 심어볼만 하긴 합니다. DLC랑 선수 아 호밍기 각도가 벽 보내고 일어나면 이지 걸려야 돼요. 자 호밍기 다시 한번 잡기를 지금 쓰기에도 한번 놓치면은 기상대캐 막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으로 가는 DLC럽. 중단으로 가는 DLC럽. 지금부터 잡기라면 할만합니다. 지금 띄우기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 S라인 선수가. 자 여기서 대시가드. 아 중단으로 뜨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잡기 했다가 뜨면은 DLC럽 선수가 S라인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베럴 선수 대 융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럴 선수 대 융 선수의 32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아 막았어요. 상황도 이렇게 잘해주고. 자단. 아 이거 와구 커맨드 미스에 가깝죠 사실. 네, 들어와서 지금은 가드되고 플러스 이드프레임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움직임 좋습니다. 와 융 진짜 지금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던게 일부러 스텝 밟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내밀고 다시 스텝 밟았어요. 아 계속 두번? 사실 세번 했어도 괜찮았어요. 어우 상단에 비죠. 판정이 이겼고 벽으로 보내주고 콤보 아프게 때려주는 배럴. 배꼽이 조심해야 돼. 아 너무 아프게 들어갔어요. 짠발만 맞아 죽죠. 근데 보통 폴은 기화해서 심리 걸기 때문에 융 선수가 아예 하단을 막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맞았죠. 자 계속해서 호밍기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베럴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융 선수가 스텝으로 많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호밍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단 호밍기 북치기가 많이 먹혀들고 있어요. 3타. 아 3타 이거는 횡돌아서 피하던가 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콤보 구르기 들어가요. 어 구르기 말고 오히려 더 세게 심리전거는 배럴 와구. 와 진짜 와구 날카롭습니다. 베일 것 같아요. 어 계속 하단 긁어먹는 융. 어퍼 맞으면 손해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단 들어가요. 근데 계속 하단 맞어요. 아 배럴 선수가 하단을 막지 않으니까 너가 막을 때까지 쓰겠다는 거거든요. 와 지금 융 선수의 과감함이 보이는 경기력입니다. 순간적인 파해 능력이에요. 벽에 이지 걸려야죠. 횡신이지 백고지기로 잘 빠져나오고. 와 지금은 횡신 하단 예측했어요 배럴. 왜냐면 융 선수가 여태까지 하단만 썼기 때문에 횡신해서 와 이지 걸기 전에 먼저 내밀어 봤지만 벽에 몰린 건 배럴. 여기서 하단 마무리. 융 선수가 베럴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카리 선수 대 용비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왜냐면 일단은 쿠마가 하단을, 그러니까 헌팅 하단 같은 거를 심고 나서 용비 선수가 그걸 맞고 이글크로 딜레이 캐치를 하려고 해도 2타가 안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언제 하단 갉아먹는 이카리. 자 투원 하단 잘 때려주고. 아 움직임. 와 초반에 일단은 상당히 가볍게 시작하는 이카리. 자 투원 백대시 때문에 사실 모심기나 스탠서서 같은 하단을 긁기에도 어렵죠 쿠마 상대로는. 자 일단은 카운터 잘 때려주면서 저까지 콤보 잘 때려야 돼요.
아 콤보 벽. 에 곰전용 낙법 쳐도 이지 걸리는 상황. 그러니까 그래도 벽 콤보 하나만큼은 괜찮습니다. 모심기 이글크로우. 근데 저런 게 이글크로우가 사실 1타를 맞고 나서 2타를 좀 백대시하면 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쿠마는 아 미스? 아 지금 1양손 미스 났어요. 자 여기서 귀신. 아 딜레이 캐치 정확한 용비. 퀵턴 펀치 조심해야 됩니다. 모신기 이렇게 피해지거든요. 와 네 이카리 선수가 상당히 지금은 용비 선수의 공격력에 말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아 진짜 이런 점 때문에 스티브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 캐치로 가는 것보다 공격적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 판단입니다. 방어적으로 가면은 많이 어려워져요. 아 카운터 파워 크래쉬 씹어먹는 이 캐리. 번째 파단 사실 하단 많이 쓰고 싶죠. 오히려 왜냐면 막혀봤자 이글크로우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더블 어퍼 때리면 되기 때문에 끝거리 하단을 많이 심고 싶을 거예요. 용비 선수 입장에서 하단 맞고 나서도 이제는 들키하기가 무서울 겁니다. 아 여기서 벽까지 보내고 이지 잡기 죽나요? 약간 남았는데 이타 이번에 들어가고 이글크로우 다시 하단 들어가면서 이카리 용비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역시나 야식 크래쉬 단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바로 그 대회. 용비 선수가 정말 이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2강 탈락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자 다음 경기는 아침별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왕 MT 가요. 그래서 운전해야 돼요. 개 같은 거 2시간 넘게 걸리더라. 아침별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32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하단 갈가무는 카이지 턴 잘 때려줍니다. 계속 심리전. 일단은 아스카를 상당히 기본기 위주로 플레이하는 카이지 선수예요. 보면은 백대시랑 뭐 대시에서 압박 갈가먹기 흡사 조금 덜 공격적인 약간 오케이 선수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거든요. 자, 벽으로 보내주면서 콤보 잘 때려주면서 먼저 라운드 따내주는 카이지. 사실 S라인 선수나 뭐 탄력 마스터 선수와는 플레이 스타일 성향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카운터 때려주고 벽까지 약간 멀어요. 아 그래도 잘 때려준 아침별. 파랑이 벽머리가 또 괜찮기 때문에 조스칼 와 느리게 나갔는데 반격기를 길게 누르고 있어서 반격이 됐어요. 사실 저런 상황엔 재반격기를 한번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많이 어렵긴 합니다. 파랑은 한번 띄우고 싶고 띄우면 이기니까 띄우고 싶긴 한데 카이지 선수 움직임이 좋아서 잘 안 걸려줘요. 자 잡기 자리 바꿨는데 자리 바꾼 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네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자 그래도 측면벽이 살려줬지만 내 백 아 지금 이 잡기는 내팽겨치기를 퇴드기를 쳐버립니다. 자 호민기 자 계속해서 갉아먹는 카이지. 역시나 예 공격적이지만 굉장히 기본기 위주 플레이라 상대가 체력이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좀 가드하면서 뭘 내미는지 지켜보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켜보죠. 뭐 할지 초스카이만 안 맞으면 사실 돼요. 네, 초스카이만 안 맞으면은 한번 어쳤을 때 귀살 같은 거 때려주는 게 가장 이득을 보는 그런 플레이이긴 하거든요. 짠손 갈가먹기 카이지. 아 이거는 호밍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초스카이 안 들어가고 욕심내면 안 돼. 이제는 느리게 콤보 벽까지. 아 반식이 약간 틀어져서 안 들어갔어요. 레이지 드라이브 이득 프레임 잡기. 이번에 푸는 아침별 레이지 드라이브라도 써야 되는데 엇박자 어퍼에 당하면서 카이지 선수가 아침별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샤인 선수 대 기저귀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비워놓으라고. 자 아 코스튬 아 미친 아 뭐야 아 약간 혐의야. 아 컨셉로 네 푸사일체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캐릭터로 하나가 되는 거다. 자, 경기가 눈에 안 들어오는 코스튬이에요. 아, 이거 벽 부셨어야죠, 사실. 아, 근데 지금은 아꼈습니다만. 네, 저거는 차라리 네, 벽 부시는 게 나았을 수 있었어요. 아, 컷칼. 근데 잭이 사실 루킷 상대로 나쁘진 않거든요. 아, 서클 슬래시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투잽이나 이런 걸로 끊어야지. 지금은 잘못 때렸어요. 계속 압박 샤인. 아, 녹티스가 이렇게 압박 들어가는 캐릭터였나요? 원래 정통 녹티스는 로얄 슬래시만 300번 쓰는 게 바로 녹티스거든요. 콤보 잘 때리고 막고 딜레이 캐치 안 됐지만 잡기 풀고 점프할 수도 있어요. 점프는 오히려 잭이 하네요. 네. 아, 이타 못 죽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 로얄 슬래시 조심해야, 아, 네.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죽을 수 있어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프트 마무리, 안 하고, 바둔! 붕! 샤이 선수가, 기저귀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두르 선수 대 스티브 엄마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스타는 제가 이번 달에 돈을 4,000만 원 써서 상금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아두르 선수의 32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원하단 갈가먹는 아두르. 자, 잡기 잘 풀어주고요. 오! 이건 벽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스티브 엄마. 아, 이거 내 타소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 이후에 콤보를 안 때렸거든요. 지금 1타수가 소모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켄으로 이득. 자, 분권 맞으면 죽어요. 아, 이거 자리가 바뀌어서 딜캐가 이상해졌어요. 자리가 바뀌어서. 아,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압박 들어가면서 라운드 먼저 따내주는 스티브 엄마 선수입니다. 강제로 효과가 됐어요. 병력장 각도 나오거든요. 지금 횡신으로 잘 빠져나야 돼, 스티브 엄마. 왜냐면 지금 저기에서 병력장이나 발사한데 맞으면 게임 터져요. 자, 자리 바뀌고. 자, 아두르 선수도 횡신 돌면서 벽 쪽으로 몰고 싶은데 스티브 엄마 선수가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자, 마운트 뒤집고. 자, 다시 한번 그쪽으로 몰리면 안 됩니다, 스티브 엄마. 근데 이것만 생각하다가는 언제부턴가 계속 갉아먹기에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가도 돼요. 다음 라운드에 또다시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운트 또 풀어요. 서로 뒤집고 때리고. 자, 이타 못 쓰겠습니다. 아주르 와구 한번 깔 수도 있는 상황. 딜캐 잘해줬어요. 자, 웬어퍼에서 마운트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사실 웬어퍼에서 와구 같은 거 쓰면은 다나 선수 입장에서는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스티브 엄마 선수 입장에서는 횡신 중단, 횡신 하단, 20리전. 폴이 가장 좋아하는 심리전이죠. 낙법 칠 때 횡신이지. 자, 상황 깔아둘 수도 있습니다. 저런 상황을 그냥 깔아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티브 엄마 선수가 맞춘 다음에 지금은 뭔가 압박을 넣고 있진 않거든요. 이득 프레임에서 잡기 풀어내고 상황 보고 때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상황. 오른잡. 와, 오른잡 풀려고 한 건가요 지금은? 와, 딜레이 캐치로 돌아서면 레이지 드라이브 각도예요 지금은. 아, 근데 먼저 잡기 써버리면서 고민할 틈에 먼저 잡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는 어떤 식으로 레드를 깔아둘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스티브 엄마. 각도 위험해요. 먼저 때려줘야 돼요, 스티브 엄마. 콤보 잘 때리고 잡기 써봤지만 들어가지 않고 용포 맞으면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용포 깔아두는데 스티브 엄마 잘 피했죠?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살법 아니에요. 지금 안녕하살법 잘못 썼어요. 레드 각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 각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서로 레드 각도. 아, 또 잡겠어요. 이거 아두르 선수가 조금 안일했던 게 뭐냐면 아까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레드 생각하다가 잡기 걸리겠지 했던 그런 상황인데 스티브 엄마 선수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먼저 때렸습니다. 자, 계속하다 잡기 벽 데미지 아파요. 낙법출 다시 한번 못 감아 던지게 패턴이죠. 풀리고 나서 마이너스 프레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심리 압박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용포 한 대라면 아, 마운트 계속 걸어요. 마운트 현실 철권맨 아주르 한 번 더 가나요? 와, 잡기맨 잡기에 다 걸리면서
아주르 선수가 스티브 엄마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아 이거 안녕하 살법 받아치기 당했네요. 네. 자 다음 경기는 전원포구 선수 대 제로십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의하제 저주 정주금계 어. 자 전원포구 선수 대 제로십 선수의 32강 전경기 시작합니다. 어 굉장히 헐크 스타일인데요 이거. 자 하단 자이킥 까라바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와 끝거리에요. 아 콤보가 애매하죠. 끝거리에서 보통 원잽을 하기 때문에 자 애신스톰 이후에 콤보 벽까지 꽤 멉니다. 왜냐면 내감맵은 굉장히 이게 가로세로가 상당히 달라요. 예, 벽거리가 상당히 다릅니다. 콤보 잘 때리고 한 번 더 심리 압박. 아 이거 안 들어가죠. 예. 아 지금은 좋지 않았어요. 자 원잽 갉아먹기. 제로 선수랑 지금은 근접 싸움을 가면 안됩니다. 저거 보고 오히려 실버 같은거 깔면서 어 미스? 미스 났는데 그대로 콤보에 들어가는 기술을 써주면서 카운터 내줬어요. 제로집 강제 콤보죠. 아 근데 이거 위험해요. 벽걸이 여기는 짧습니다. 여긴 대충 때려도 들어가죠. 대충 때려도 들어갔고 이후에 왼발 심리전 인피니티 오구킥. 역시 인피니티 호구킥 제대로죠. 2타 패링 노려봤지만 원잽 같은 걸 쓰지 않았던 제로십이기 때문에 걸리진 않습니다. 오지 와 찍기 타이밍 정말 좋네요. 아까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이후에 오지 조심해야 돼요. 자 어설트로 이득. 오지보다 더한 기술 죽어요. 이거 바닥 데미지면은 와 저게 그러니까 강벽광이 됐을 때만 들어가는 콤보인데 상당히 잘 때려줍니다. 자 여기서 파워크래시 벽까지 또 상당히 거리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일부러 높이 띄우는 기술로 상당히 멀리 보내주는 전원포구. 이제는 벽걸이에 대한 예, 감이 온 것 같습니다. 자 2타 어 노리고 지금은 자세 캔슬이 뒤로 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금 대쉬해서 기술을 썼어요. 아 지금 이 대쉬 왼발은 정말 전원포구 선수가 자세 캔슬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 이번엔 자세 캔슬 안 할 걸 예측했다. 전원포구 와 제대로 역심리를 본인이 파괴하고 있어요. 엄청난 파괴 능력. 자 슬라이딩 오찌가 여기선 국룰이에요. 네 그렇죠 국룰 기가스 국룰 전국 기가스 협회에서 이거는 이거 다음에 오찌가 국룰이라고. 아 초딩심리로 마무리 해주면서 전원포구 선수가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니리 꿈나무 선수 대 레밀리아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법이라뇨 무슨 소리예요? 네? 자 리리트리 선수 대 레밀리아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투 웬어퍼 갈겨먹는 리리트리 벽까지 갑니다. 충분히 이후에 레밀리아 선수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프레임에서 횡신투포. 아 근데 그럴 상황도 안 나오겠네. 지금 갈가먹기만 해주면 리리드림트리 선수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락이라도 써야 돼요. 배꼬집기라도 써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각을 틀어서 벽으로 아 짠발 한 대만 더 들어가면 힘들죠. 자 뻥발에서 와 지금은 후킹을 피했습니다. 오른손이 벽까지 충분히 가죠. 콤보 약간은 덜 아팠지만 횡신투포. 그렇죠 역시 이거는 리리드 힌트리 선수의 국민 패툰이에요. 근데 이 점을 사실 레밀리아 선수가 알고 있다면 한 번씩 노려줄만한데. 자 백플립 타이밍에 먼저 뻥발로 잡아주는 레밀리아 하이킥도 쓸 수 있습니다. 횡신도는 타이밍을 읽고 있다면 하이킥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리리드 힌트리 자 여기서 콤보 잘 때려주고 뒤돈 자세 이지 통했어요. 자 으노 포포포 또 횡신 돌 수 있습니다. 아 잠기 이후에 일어나면 죽어요. 안 일어나도 죽죠. 사실 일어나면 컷킥 같은 게 맞고 안 일어나면 하단이 맞고 저거는 사실 OX 키즈긴 한데
거의 확정에 가까운 OX퀴즈라 저 상황에는 리리가 많이 유리합니다. 자 하단 또다시 한번 이지. 이건 타이밍을 엇박을 했기 때문에 페링이 후딜이 끝난 시점에서 들어갔어요. 어 캐논 니캅 캐논트리 콤보 잘 때려주고 레밀리아 통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락이라도 써야 돼요. 지금 너무 아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죽을 거, 예, 네, 죽을 거 생각하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건 나락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나 레이지 드라이브 좌종. 와 레드를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와 심리 압박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사실 레드 타이밍에 나락이 나왔다면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안전한 수를 선택합니다. 아 백플립 타이밍 정확한 거리 콤보 잘 때려주고 자 심리 압박 호밍기. 호밍기 이후에 횡신가드가 약간 습관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리리트리 선수가 호킹을 이득해서 와 먼저 빠져나와주는 레밀리아 자키 풀고 자 하이킥 어 숙여서 피하는 리리트리 잡기 계속 걸어요. 아 이게 진짜 야식크래쉬의 저주. 잡기가 풀리지 않는 매직. 자 이렇게 해서 리리 꿈나무 선수가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빠킨 선수 대 꿀보마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졌다. 아씨 갱 나왔어. 갱 나왔어요. 긴장돼요. 아빠킹 선수 대 꿀보마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 조졌다. 아 개 무섭다 폴. 원원 먼저 심는 아빠킹 와구 조심해야 돼요. 아도 갱 기상업보 어 심리 걸렸습니다. 이러면 바닥 부실 수 있죠? 아 바닥을 못 부시는 아빠킹!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이거는 현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점프 뛰었던 건데 꿀보아 선수도 밑강발 아빠킹 밑강발이 남자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모르면은 아 콤보가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밑강발 아 밑강발 심리 기웅 아 밑강발 심리 너무 좋아요. 역시나 아빠킹 밑강발 상당히 잘 사용해주고 있고 왼발 슈퍼 아쿠마 패턴 걸리지 않습니다. 역가들 오히려 심리전 당했고 자 하지만 기상업보 다시 한번 맞춰주면서 바닥 또 못 부셨어요. 바닥 못 부시는 심리 상당합니다. 아빠킹 바닥을 부셔야 되는데 지금 긴장했다는 게 느껴지는 콤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벽에서 꿀보마 계속 압박 밑강발 막히면 죽죠. 밑강발 그만해야 돼요. 아빠킹 밑강발 그만해야 돼요. 아 밑강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아벤발 심고 짬파 한 번 더 짬파 이러면 구르기로 올 수 있어요. 그 구르기를 노리고 있는 아빠킹 원원 심어두는데 와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와구를 기다리고 있는 아빠킹 아 존내 아파 형님. 아 백신잡기 잘 때려준 아빠킹 우동 깔아두는데 들어가진 않습니다. 짬파 왔어요. 아 빠킹했다. 아 빠킹했다. 마지막에 스크류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기게이지 잘 사용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뽑아낸 아빠킹. 자연파동 뒤굴르면은 압박이 들어가죠. 쿵땅 쿵땅 와구 조심해야 돼요. 와구 조심해야 돼요. 잘 맞고 스크류 이후에 바닥 부셔주면서 벽까지 이거는 측면 잘 때려야 됩니다. 어 콤보 잘 때렸어요. 아빠킹 벽 돌려주고 계속 압박 계속 압박 와구 조심 용포 조심 이 상황에서 막고 짬파 안전하게 때려주고 이후에 짬파 자결파동에서 기웅 아 막았어요. 아 근데 DK 안 됐어요. EX 하도캔 아빠킹 선수가 꿀보마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아 아빠킹 생각보다 지금 32강전 딸이었던 아빠킹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16강 올라가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꼬꼬마 선수 대 외과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꼬꼬마 형 올라 자 꼬꼬마 선수 대 외과 선수의 32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자, 일단은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와 제가 붙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자, 잡기 풀어내고 중단 이후에 계속 움직임. 꽁과 선수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TWT가 코앞이다 보니까 칼을 갈고 진짜 당분간은 야식크래쉬 우승을 하겠다. 그니까 기웅아 그래도 되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무슨 맘만 먹으면 다 우승할 수 있는 줄 알아. 자, 하지만 그럴 만큼 클라스는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만, 자, 봐야 됩니다.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웨카 계속해서 압박 들어가는데 꼬꾸마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공항에서의 압박을 들어가려고 해도 백대시로 기다리면서, 자, 웬어퍼 중단 잘 때려주고 어설트에서 이득 다시 한번. 와, 이거 예측했어요. 8프레임이거든요 저거. 그니까 이득을 가져가도 샤오유가 유일하게 프레임이 8프레임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심리거리가 편했는데, 아, 일부러 콤보 안 때리고 무종 스텝 보여주려고 꼬꼬마 스텝. 자, 뒤에서 오른손 심어두는 꼬꼬마, 어설트 이득 다시 한번 기다리는 꼬꼬마. 아, 샤프는 일부러 느리겠어요. 바로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반박자 느리겠습니다. 자, 이득. 아, 심리전 너무 좋은데요. 외과 선수가 많이 파해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꼬꼬마 선수가 외과 선수에 대한 경험이 많아 보입니다. 경험이 많나요? 자, 샤프너. 아, 느린 기상업버. 이거는 반박자 느린 샤프너와 같이 심리가 걸린 거예요. 아, 경험이 많았던 꼬꼬마. 역시나 남자에 대한 경험 상당히 많은 꼬꼬마 선수가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박킹 선수 대 꼬꼬마 선수. 뭐야 대체. 자, 다음 경기는 아즈라엘 선수 대 탄력마스터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마스터 선수 대 아즈라엘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중단 심리전. 근데 탄력마스터 선수 뭔가 뿔이 좀 더 커진 것 같죠? 저번보다? 기분 탓인가요? 자, 서로 움직임 들어오란 거죠. 니가와 니가와 시전. 망치! 망치. 근데 지금 안 들어갔어요. 자, 콤보 잘 때려주고 아즈라엘 낚시 걸렸습니다. 오히려 탄력마스터. 우와! 아, 지금 콤보 정말 센스있게 때렸네요. 왜냐면 지금은 애매하게 횡신돌아서 때리려다가는 측면벽에 다시 한번 벽광되는 상황이었는데 대시로 축을 틀었어요. 자, 기다리고 레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맞고 딜 해야죠. 아, 맞고 딜 못하고 두 번 긁고 또 잡아놨나요? 총 이거는 특수 중단인 하단 느낌인, 예, 기술로만 네 번. 오, 레이븐이 이 기술을 쓰는 것도 처음인데요. 저까지 보내주고 아파요. 체력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8등으로 빼었대요. 아, 이거 반격기 안 되거든요. 내가 반격기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칼이에요, 칼. 이거는 기사워드만 반격기가 가능합니다. DLC 굿. 오, 역전. 이득 프레임에서의 압박. 아즈라엘 선수도 계속 참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득 프레임에서 압박을 마지막에 넣긴 했지만 보통은 하단 긁고 또 하단 쓰고 이런 식으로 이지선다를 많이 걸어줬던 탄력마스터 선수거든요. 자, 기다리고 원원 횡식으로선 조심해야 되죠. 썼죠. 근데 안 들어갔어요. 아즈라엘 선수의 딜캐가 안 들어갔어요. 자, 원하다 계속 끌다가 원원 하겠죠. 원투로. 원원이나 원투 중단이거든요. 파생기 원잽에서의 파생기에 지금 계속 낚이고 있습니다 아즈라엘. 자, 여기서 콤보 잘 때려주고 이후에 기다립니다. 자, 계속해서. 아, 잡기? 잡기의 저주? 잡기 또 쓰나요? 아, 무난한 갈가먹기로 탄력마스터 선수가 아즈라엘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빵쟁이 선수 대 토로로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쟁이 선수 대 토로로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뭐 토로로 선수야
이전에 보여줬던 패턴들이 그대로라면 빵제이 선수가 파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빵제이 선수가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로로 패턴 하면서 썼던 패턴들도 있거든요. 아, 일단 4장 뽑혔어요. 어, 닉네임이 근데 또 빵제이로 바뀌었네요. 아까는 아쿠아즈였는데. 순간적으로 바꿨나요? 아, 커키 계속 심어요. 후수 때 쓰지 말란 거죠. 사실 저렇게 커킹을 많이 심어두면 승률 당하는데, 와, 내장 뽑기 잘 맞춥니다. 자, 중단. 기다리는 토로루. 아, 근데 빵제이 선수가 굳이 안 가요. 그러니까 레이한테 레이가 뒤돈 자세로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호스텔을 많이 쓰는데, 그 상황에 가봤자 이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빵쟁이. 콤보 아프게 때려주고 다시 한번 스타버스트 켜집니다. 스타버스트 상태에서 커킥 심어두는 거죠. 그냥 아무 기술도 쓰지 말라고. 애매한 거리에서 승률 썼다간 또 내장 맞아요. 또 내장 맞아요. 잘못하면 기다리고 승률. 와, 손나락 파해. 아, 1타만 썼을 때는 지금은 내장을 뽑았으니까 2타 상단이니까 이번에는 손나락 파해로. 와, 빵쟁이 심리전 정말 좋네요. 4타 5타 이후에 기사킥 깔아두기. 자, 중단. 기다리고요. 벽권 자세에서 뭔가 대시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애매한 거리에서 지금 빵제이 선수가 계속 컷킥을 한 번씩 심어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로로 선수 입장에서는, 예, 중단 가드가 없는 표권 자세로 들어가긴 많이 어려워요. 차라리 호권 자세 잡고 기다렸다가 내밀고 싶은데 그것도 한번 치면 긴 리치에 내장 뽑기가 있으니. 아, 지금 내밀 수가 없는 토로로! 계속 번더클 압박! 아, 토로로 힘들어요. 레이에 대해서, 그리고 빵제이 선수가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오팡? 네, 안 걸리고. 자, 표권. 자세 캔슬. 기다리는 토로루. 이건 시간 벌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용섬 쓰면서 용섬 하단 중단으로 시간 벌어야 돼. 술 마셔서 체력 채웠는데 시간초 때문에 완전히 먹진 못했어요. 1초만 더 있었어도 토로루 선수가 이기는 건데. 아, 술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원샷을 못했어요. 원샷을 못하면 광탈을 합니다. 빵제이 선수가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MRI 선수 대 정야재 선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야재 선수 대 MRI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마타세타네. 라운드 1. 자, 일단은 리차오랑데, 사실 폴의 경기 자체는 폴이 참으면서 플레이하면 리차오랑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자, 원투. 근데 정의한의 선수 참는 선수 아니죠? 예, 네, 못 참고 공격하는 스타일. 아, 지금 이거 낚였어요. ACS 톰이 지금은 연타해가지고 좀 더 왼발이 많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먼저 때리려고 한 건데, 자, 오히려 MRI 선수가 오른발 빨리 썼기 때문에 슬라이즈. 이번에 슬라 맞아줘야 돼. 슬라 쓰더라도. 어, 레드? 아, 근데 측면병이 살렸어요. 어,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이거는. 와, 상황이 정의하대 선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 진짜 이 정도면 편파예요, 편파. 자, 2-3 잘 때려주고. 와, 순간적인 움직임 정말 좋았어요. 지금 4-3-3에서 정의하재 선수가 약간 반시계 가드로 피했거든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자, 상 먼저 때려주고 횡신이지. 아, 이게 지금은 MRI 선수가 시계행 돌긴 했는데, 아, 시계행을 잡는 하단이에요. 어, 분권. 와구와 분권의 이지. 앉기에는 용포가 두렵고. 자, 지금 들어가다가 괜찮아요. 지금 MRI 선수는 때려주고 레이지 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레이지 만들어주면, 오, 끝낸다면 지금처럼 다행이지만 못 끝냈을 때는 체력이 똑같아요. 예, 폴의 밸런스는 그렇습니다. 어, 와구. 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인데요. 병력장으로 보내고 기상심리 하단 잡고 계속 압박. 벽 다시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자, 약간 미스. 근데 여기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차오랑이 여기서 역전하기가 많이 어려운 캐릭터예요. 정의하재 선수가 MRI 선수를 꺾고 16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퓨마 선수 대 통당 러브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 러브 선수 대 퓨마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통당 러브 선수는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 퓨마 선수의 잡기가 들어오는 웨이브 스텝에서의 이지를 퍼지가드로 앉았다 일어나서 막을 확률이 높아요. 어, 나락 잘 때려주고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일어날 때 낙법 쳐도 지금은 이지 걸린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종가르기는 나락이 커맨드 미스였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저 상황에 종가르기 쓰진 않거든요. 중단을 쓸 거면 통발을 쓰지. 자, 구할케이. 우와! 지금 이게 왜 걸렸냐면, 예. 통당 러브 선수가 퍼지가드로 앉았다 일어났다로 제가 막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지컬을 퓨마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플레이예요. 웨이브 캔슬 앞투원이었거든요. 와, 3타 들어가고. 자, 일부러 잡기 심어봤지만 중간에 멈춰서는 통당 러브 백대시 초풍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만 퓨마 선수도 그냥 앉아있다가 그렇죠 바디 스매시 같은 걸 한번 심어줄 수가 있어요. 자, 기다리는 통닭 한번 이지 걸고 싶긴 한데 아 마음은 있는데 퓨마 선수도 움직임이 너무 좋고 샤이니 못 풀었어요. 와, 서로 지금 가만히 대시 백대시로 중거리만 유지하는 이 모습, 아 이게 바로 천상계 대전이긴 합니다. 저 타이밍 때 저 순간에 많은 생각이 교차하거든요. 저럴 때 무리해서 들어가는 쪽이 보통은 저요. 어, 이런 상황에 무리해서 들어가면 집니다. 무리 안 했고. 자, 초풍. 자, 서로. 오! 아, 근데 백로 커맨드 미스. 아, 지금 오른발 입력이 왼발이랑 동시에 안 됐어요. 아, 왼손이랑. 자, 나살문 계속 심고 안전하게 1타만 심어두는 통당 러브. 근데 어느 순간 벽에 몰렸습니다. 레이지가 아닌 퓨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밀치기 카운터만 안 나게끔 조심해주면 돼요. 밀치기 카운터 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자, 나살문 계속 웨이브에서 나락이나 하단 안 심고 중단 일색으로만 들어가면서 통당 러브. 진짜 나락을 여태까지 많이 심진 않았거든요. 근데 심어놨던 그 두 번 정도가 퓨마 선수에게 예, 나락을 지금은 의식시켜줬어요. 통발 중단. 자, 잡기. 어,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지, 이 퍼지가 더 움직임. 통당 러브 선수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자, 웨이브 웨이브 원투 중단 막아내고 3타 안쓰고요. 3타를 한 번씩 심어놨기 때문에 퓨마 선수도 참고 있는건데 하단 이후에 잡기 가나요? 잡기 안가고. 와, 서로 가위가 초풍 맞아 이러면. 어, 안전하게 자운류. 아, 근데 오히려 자운이었기 때문에 콤보가 애매했고. 웨이브 봉발. 아, 딜레이 캐치 잘해줍니다. 통닭. 어, 나라 썼어요. 이 상황에 보통 예, 나살문을 쓰던 통당 러브인데 지금 나락을 썼습니다. 퓨마 레이지 그냥 레드라도 심고 잡기 이지라도 걸어봐야 돼. 잡기랑 중단 이지라도 걸어봐야 되는데 통당 러브 선수의 움직임. 레드에서 하단 막히면 딜케가 있죠. 옛날엔 딜케 없었지만 아, 이젠 딜케가 있어요. 천천히 풀어나갑니다. 통당 러브 정말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맞고 근데 잡기에 조금 지금 취약한 점이 느껴지긴 합니다. 반시계 초풍 측면 벽 콤보 애매해요. 나락? 오?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더 나락을 의식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나락!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오히려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나락 쓸 수도 있어요. 어! 네, 막았고. 야, 콤보 레드 심고 그냥 심리 걸면은 레아 리킹 레드가 아니라 데미지 때문에. 와, 지금은 레이지가 아니었다면 아리킥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이지를 계산한 데미지 계산 퓨마였거든요. 아, 아리킥 선택 정말 잘해주면서 퓨마 선수가 16강전에 올라가며 32강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16강전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바 선수 대 우서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바 선수 대 우서 선수의 16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 시작부터 하이킥 강력하게 때려준 우서. 콤보 아프게 때려줍니다. 이러면 퇴세랑 중단이랑 결국 이제 걸려야 돼요. 그렇죠. 아, 딜레이 키치?
뭐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후상황을 봤던 딜레이 캐치라면 나쁘진 않았는데. 자, 2탄 실버힐 심어두는데 우사 선수가 움직임이 워낙 좋고 대시가드를 잘하기 때문에 실버힐의 카운터를 잘 놔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리 벌리면서 기다리고 카즈미가 원하는 거리로 원하는 거리로 와 카운터 히트 이걸로 때리네요. 사실 애시드 스톰을 깔고 있을 땐 무조건 카운터가 나긴 합니다. 원 애시드? 잘 때려주고 역시나 딜레이 캐치가 워낙 아프게 때려주는 람바 선수이기 때문에 애매한 중단 잘못 갈았다가는 큰 데미지 입어요. 점이너퍼 심리전 아 이거 콤보 아 미스 났어요. 콤보 미스 이거 한 번이 나비 효과가 돼요. 자 이번 라운드를 딸 수도 있습니다. 자 약간 남은 체력 우종이라도 쓰고 싶은 우서일텐데 지금 이거 역전하면 우종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지 걸지 말라고 바로 일어나면서 인피니티로 응수하는 람바. 자 하단 먼저 시작합니다. 어퍼 좋았어요. 이거는 상당히 좋았고 벽까지 콤보 잘 때려준 람바. 아 지금 벽걸이에서 제일 아프게 때렸습니다. 아 이거는 예, 오히려 3타 나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우서 선수도 반응하기 어렵죠. 슬라이딩에 대해서 원투 에 인피니티 와 이게 진짜 정확한 파이법인게 뭐냐면 4타가 결국 상단밖에 없거든요. 상단 해피로 들어가고 3타에서는 딜레이 캐치로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지금 판단 자체는 근데 엄청났어요. 우서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갈가무는 우서 원잽 원잽 자 계속 갈가먹지만 람바 선수도 상당히 카즈미에 대한 대처 능력이 능숙합니다. 자 벽까지 보내고 아니 퇴세는 막히더라도 네 그렇게 뭐 큰 위험은 없기 때문에 아 원해시드 미스 실버힐에서 기다리고 아 은근히 지금 횡신 돌면서 벽으로 몰고 있거든요. 람바 선수가 이제 한번 걸려고 자 하지만 이거 오히려 벽걸이를 줬기 때문에 벽까지는 안 갈 겁니다만 슬라이딩이랑 중단 심리전 자 중단까지는 잘 막았는데 여기서 하단 아 이후에 이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저 상황에 많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어? 이거 맞은 거 커요. 힐부스터 자 워먼트로 잘 끊어주고 이지 그냥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왜? 퇴세랑 무릎 버퍼랑 그냥 걸었습니다. 무릎 버퍼는 2타가 상단이라 저렇게 걸기엔 리스크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빅 데미지 아 그리고 백대시에서 호랑이 소환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세이아로 먼저 들어가면서 놀리지는 않고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우서 선수가 람바 선수를 꺾고 16강전에서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DL 시럽 선수 대 융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엘리자를 제가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가늠이 안 갑니다만 라운드 1 자 DL 시럽 선수 대 융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하단 두 번 세 번 아 융 선수가 근데 스타일을 보면은 집요하게 긁어요. 그니까 집요하게 긁어서 맞게끔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중단 통하잖아요. 바로 하단을 정말 많이 벌써 하단 7번 들어갔어요. 자 원제 원원 자 레이지에요. 벌써 DL 시럽 이기려면은 카운터 내는 수밖에 없는데 아 그게 어렵죠. 딜레이 캐치 이럴 때 이제 한번 걸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고킬하면 저 상황에 역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벽이 아닌 필드의 엘리자는 저 상황에 역전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자 카운터 벽까지 보내주고 콤보 미스 글쎄요. 딜 시럽 선수 지금 엘리자 선택이 좋았던 걸까요? 자 짠손에서 심리전 이후에 기 두 줄이긴 한데 이거 다음 라운드까지 아끼나요? 아니면은 뒷점프 EX로 가나요? 자 딜레이 캐치 기다리고 다음 라운드까지 아끼는 게 사실 판단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정말 압박당할 때 ES 승룡을 쓴다거나 EX 승룡을 쓴다거나 아하 지금 너무 아끼고 있어요. 오히려 아 지금은 밀려면서 아 라운드 두 개 다 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DL 시럽 선수 많이 어렵죠. 라운드를 이렇게 내주게 되면은 본인이 이득 본 게 없어요. 역가드 패턴 가나요? 역가드 근데 본인이 벽으로 들어가는 패턴스 아 지금 DL 시럽 선수가
킹으로 정말 잘하다가 엘리자 고르고 지금 낭패보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EX 한번 통합니다. 근데 콤보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약간 남거든요. 데미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딜레이 캐치 3타가 나오더라도 예, 저거는 오히려 커킹은 끊긴 상황이고요. 자, 몇 가지 보낸 다음에 융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DLC로 빠져나오기 어렵고. 오우 썸머가 기상 썸머가 들어갑니다. 날려주면서 벽콤보 이번에도 역가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 융 선수 입장에서도 뻔하다는 거죠. 왜냐 역가드를 지금 이미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또 나올 건 알고 있죠. 자 기다리고 한 대 더 긁히면 죽어요. 우와! 우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레이저츠 맞추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딜시어 선수 입장에서는. 자 기게이지가 없는 엘리자예요. 이거는 융 선수 입장에서 압박 들어갈 때 별로 무서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조심한다면 호라이즌 링이랑 하이킥 정도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이면서 융 한 번만 더 이지 통하면은 끝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기게이지 하나 채워지긴 했습니다. 하나 채워지긴 했어요. 어 카운터 급했어요 융. 물론 벽까진 안 가요. 아 근데 리스 패턴으로 들어가봤던 건데 아 낙범 심리가 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게 무리수가 되었고. 아 융 선수는 오히려 럭키. 자 이렇게 해서 융 선수가 DLC랑 선수를 꺾고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카리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좀... 자 이카리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16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조시를 고른 카이지. 아스카에 이어서 조시 그리고 메인 캐릭터는 카즈야기 때문에 이 선수가 무슨 캐릭터가 주 캐릭터인지. 예. 자 지금 가늠이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쿠마 상대로 조시는 되게 괜찮아요. 특히나 예, 헌팅 자세에서 들어오는 걸 끊어줄 만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유리하고. 로킥 자 로킥 심리전 자 기다립니다. 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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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이 나올 수도 있죠. 와 와 와 이거 기다릴 거예요. 어 오히려 벽걸이를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기다렸다 방구로 끝낼 줄 알았는데 더 완벽하게 때립니다 이카리. 와 콤보력 정말 좋았네요. 예측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미드킥에서 로우킥 이제는. 그렇죠 미들에서 지금 바사토탓을 잡고 상단을 쓰는 이유는 이카리 선수가 통천포를 심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카리 선수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는 잘 안 걸려요. 자 콤보 잘 때리고 카이지 어 짬발이 헛친 상황이긴 한데 후딜이 짧죠. 헛친 상황은 맞았습니다만 예, 후딜이 너무 짧은 상황이었어요. 소원 긁어먹기 자 맞고 딜레이 캐치 잘해주는 카이지. 어 방금 위험했습니다. 더블 어퍼 맞을 뻔했어요. 자, 플러스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이득에서 카운터 측면벽 콤보 못 때리죠. 자 오히려 이카리 선수가 상황 만들고 공참도로 들어가나요? 공참도 때문에 못 앉아요. 예. 그니까 고미 슬라이딩 쓸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저 상황에서는. 어, 근데, 측면, 그냥 레이저츠 써야 돼요. 그냥 레이저츠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더 때리려고 욕심부렸다가는 안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거 쓰면 그냥 마무리 되거든요? 와, 이카리 선수 욕심 잠깐 냈던 게 1타 맞고 내밀다가 2타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역으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어? 커킥? 자 안 날려주고 안 날려줘도 근데 이득이에요. 카이지 선수 입장에서는 예 진짜 지금은 근접에 붙어서 싸우고 싶거든요. 부시 압박으로 콤보 잘 때리고 일어나면 아 이거 아 카운터로 들어갔네요. 왜 호스트가 떴나 했는데 아 스포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카이지 선수가 이카리 선수를 꺾고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샤인 선수 대 아주르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이 선수 대 아조르 선수의 16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원투 후킹 1. 자, 가드 잘 시켜준 샤인 이후에 자 기다립니다. 사실 아조르 선수가 잡기를 많이 쓰는데 샤인 선수가 지금 횡신 잘 도는 선수한테는 잡기를 안 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 횡신, 아 횡신 계속 에? 아 이거 뒤잡았다고 확 지금은 확신했어요. 근데 맞고 나서 아조르 선수도 당황해서 못 때렸죠. 자 일부러 반시계 한번 더 돌아서 에 구르기가 곤 거예요. 아조르 선수 콤보 잘 때립니다. 여기서는 레드를 쓸 수밖에 없죠. 사실 거리가 있다면, 하지만 그런 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먼저 라운드 따내준 아조르. 자 뒤돈 자세 이지입니다. 어째 잘 끊고 시계는 못 돌게끔. 근데 아조르 선수가 보면은 횡신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네, 보면은 앞뒤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런 심리는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잡기 어째 아 잡기 네,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레붕이 있고 이거 더 위험해요. 왜냐면 이거는 각도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좋은 각도는 아니었어요. 마운트 꺾고 이 상황에서 심리전 정말 좋죠. 아조르 와 뒤굴렀을 때 확정인가요 이거는, 아니면 기상 중단을 내민 건가요? 아 상황을 잘 봤습니다 아조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조르 선수의 경기력은 정말 클래식한 폴의 유저 느낌이에요. 예, 네, 약간 아재폴 느낌? 그러니까 정의 아재폴 말고, 그러니까 정말 아저씨스러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직하니. 아 근데 그 스타일에 매료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특이하네요. 자 잡기 볶음 마무리 해주면서 아조르 선수가 샤인 선수를 꺾고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전원포구 선수 대 리리 꿈나무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포구 선수 대 리리트리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임펄스킥 어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우 잡기 타이밍은 좋았어요. 자 오민기 횡신 못 돌게끔. 사실 낙법을 치고 나서 이지 걸리기 싫어서 횡신을 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잡아주고 있는 게 리리트리 선수의 공격력이거든요. 지금 공격하는 방향이고 슬라이딩 나올 수도 있어요. 기다립니다. 전원포구 선수 근데 안개만 안 만들면 돼요. 아 앉았어요. 안개만 안 만들면 된다고 한 게 앉아 이지를 너무 잘 쓰니까 예 앉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앉을 거예요. 앉고 스프링킥 심리 이거 좋았는데 리리트리 선수가 지금은 침착해서 당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건 좋은 심리가 맞습니다. 왜냐면 급했거든요. 저런 상황이 급해지거든요. 역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횡신 캐논 아니 여기서 리리트리 선수가 사실 이변이라면 이변이에요. 만약 리리트리 선수가 여기서 잡아낸다면 실버 카운터. 자 그렇지만 역시나 만만치 않은 전원포구. 다시 한번 앉았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득 프레임 레드 커맨드가 지금은 나오자마자 끊겼어요. 웨이더퍼로 바로 끊어주는 전원포구. 자 실버에 깔아두는데 저 실버힐이 끝나는 타이밍에 백플립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오히려 애매하게 들어갔다는 실버힐이 카운터나기 때문에 리리 입장에선 좀 참아서 기다려야 돼요. 백플립 심어두는 거죠. 자 기다리고 근데 또 너무 늦게 들어가면 히트맨 자세에서 횡신으로 피하거든요. 아 실버힐과 지금 거리 싸움이에요 서로. 어퍼 아 호밍기 쓰려다가 지금 카운터 났어요. 리리트리 날려주고 앉아이지 너무나도 잘 쓰는 전원포구. 오! 몰라요. 콤보 봐야 돼요. 레이저 쓰는 게 베스트거든요. 네, 베스트고 여기서 벽이 코앞에 있어가지고 리리트리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때 빠져나갈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허구킥 쓰려다가 아 후킹일이 먼저 잡아주네요. 사실 레이자츠 이후의 상황은 리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지금 호구킥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어퍼로 콤보 들어가나요? 어퍼에서 콤보 너무 아프고 한 번만 더 때려주면은 리리트리 전원포구 선수를 잡아냈거든요. 캔슬 갱신워트 리리 트림트리 선수가 전원포구 선수를 꺾고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뭐야? 내 경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기 선수의 꼬꼬마 선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아, 못 풀었어. 아, 잡기 약 저주. 모임 이거? 모임 왜 저렇게 맞음? 라운드 2 파이트. 와, 쩌네! 존나 잘함! 아니, 뭔데! 와, 나갔어! 이렇게 많았어. 아, 렉? 사실 제가 못 쓴 겁니다, 콤보. 형님? 와, 반속 미쳤다. 우와! 내가 졌다. 형. 형 짱 먹어. 나이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라운드 4. 파이트. 아, 이렇게 막았노! 아, 미쳐는 말 그만 쓸걸. 아, 이 형 시행가도 진짜 잘한다. 몸에. 아! 올라가라. 졌다. 졌다. 자, 다음 경기는 탄력 마스터 선수 대 빵제이 선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 근데 닉네임이 또 바뀌었나요? 아쿠아즈로 다시 바뀌었네. 이 도그렀다노니. 라운드 1. 자, 빵제이 선수 대 탄력 마스터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 많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녹티스는 아스카 상대하기가 편해요. 특히나 중거리 외 제외하고 그냥 멀리서 로얄 슬래시만 하면은 저 기사를 들켜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잡기 풀어주고 자 긁어먹습니다. 근데 로얄 슬래시 또 쓰고 싶을 거예요. 원투투 기다리고 시계행. 그리고 심지어 빵제이 선수가 원래 옛날 주 캐릭터 수준으로 하던 게 아스카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태그투 때 아스카레오랑 게임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일부러 느리게 아스카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빵쟁이 시프트 던질 수 있어요. 저렇게 있으면 시프트. 어! 이 느리고 아니! 아, 콤보가 아니! 아! 아, 이거 서로 미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중단 파란창 잘 때려주는 빵쟁이 이후에 로얄 슬래시 깔아두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도 뭐 크게 타격은 없는게 안 들어가면 한 번 더 쓰면 되거든요. 녹티스의 마인드. 어? 로얄 슬래시 막았네? 그럼 다음에 로얄 슬래시 써야지. 어? 로얄 슬래시를 막았네?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 로얄 슬래시 그렇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아스카 입장에서는 저거에 대한 대처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거리가 짧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백대시 해가지고 커칼 같은 거 노리면 예, 빵쟁이 선수 입장에서는 아 본인이 원하는 그림대로 다 가는 거예요. 벽까지 보내주면서 콤보 잘 때려주는 빵쟁이 이후에 아 자원이단. 근데 벽걸이 애매합니다. 때리기가 어렵죠. 어! 아 커칼 맞을 뻔했어요. 와 순간 놀랄 뻔. 자 이후에 레이지긴 한데 레드! 아 레드 나왔으면 진짜 위험했어요. 아 레드! 아 맞췄으면 끝났어요. 근데 기다립니다 빵쟁이. 각도 재는 거죠. 어떻게 다트 꽂을까 각도 재는 중. 아 그때 굴러서 레드가 가드라도 하기 싫어서 굴른 건데 부를 거 예측해서 계속 갉아먹었어요. 녹티스 못 이김이라는 외침과 함께 자 빵쟁이 선수가 8년 마스터 선수를 꺾고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정의아재 선수 대 퓨마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아재 선수 대 퓨마 선수의 16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맹신한끼 기다리는 정의아재. 오우 기아분 거 세게 들어갔어요. 사실 시작부터 기아분 걸 쓴다는 것 정의아재 선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많이 하는 유저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었고 체력이 얼마 없는 퓨마. 자 원투에서 짬발 또 짬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와랑 짬발을 이지할 수도 있고 와 쑤셔 넣네요. 그냥 지금 특히나 칼을 든 왼손으로 쑤셨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 더 아파 보여요. 어퍼 자, 기다리고 발산? 발산 막히면 현얼이거든요. 결국 답은 그거예요. 짬발 긁고 서로 짬발. 퓨마 선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해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애매하게 들어갔다가는 와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잡기 연잡이에요. 삼지선다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허리 꺾입니다. 이후에 후상은 당연히 퓨마 선수에게 좋고 아 당연히 좋고 뒤굴러거나 앉으면은 저렇게 당하거든요. 자 기다리는 정의아재 짬발 먼저 긁습니다. 하단 많이 긁네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퓨마 선수 입장에서는 막는 것보다 흘리는 쪽에 생각을 좀 더 둬야 되는데 일단 이타 카운터 이거는 사이드킥이다. 안 쓰는 기술이거든요. 오히려 안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걸립니다. 정말 볼 수 없는 기술. 회복킥 바꿔줄게 중단. 자 레이지긴 한데 퓨마 선수가 들어가기 어려워한다는 게 느껴지죠. 정의아재 선수가 근데 지금 정말 파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퓨마 선수에 대한 기회? 기회 왔죠? 일어나면 잡기랑 중단 이지 걸 수 있고 잡기 풀고 아 풀었는데 풀었는데 문제는 당했어요. 풀긴 했는데 자 횡신이지 부지와랑 지금 북치기랑 이지 걸어봤지만 걸리지 않습니다. 아 급했어요. 반식에 도니까 반식에 잡으려고 했던 용포거든요. 사실은 다운잡이지 안하고 역가드로 마무리. 채널 16강 왕 아빠킹 선수에 이어서 16강 따리로 전략해버리는 정의아재 선수입니다. 자 각자 방송이나 할까요? 자 다음 경기는 우서 선수 대 융 선수의 8강전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즈미도 괜찮죠. 네, 우서 선수 대 융 선수의 8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집요하게 하단을 긁던 모습을 보여주던 융 선수인데 지금도 시작부터 하단. 어? 테드킥? 융 선수가 쓰는 테드킥? 하지만 많이 안 써봤다면 예, 잘 모를 거예요. 와 과감하게 겁니다. 그러니까 융 선수가 테즈 선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굉장히 과감하게 게임한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될 정도로 두 번 썼어요. 횡신하단을 막히면 죽는데 여기선 같이 가나요? 같이 이지 걸면서 가나요? 자 근데 레드 썼고 우서 선수 레드 남았고 세이야 와 빨라요. 와 여기서 세이야가 자단 데스킥 들어갑니다. 구엔발 현재는 아 근데 사실
윤 선수가 이렇게 갉아먹다가도 결국 우선 선수에게 마무리를 못 지으면은 굉장히 우선 선수가 침착하게 빠져나오거든요. 지금 벽에 몰아넣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역시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우선 선수가 내밀다가 카운터 났어요. 그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밀어 봤던 건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시계회 갉아먹는 우서. 자, 살짝씩 횡신 돌아주면서 기다리거든요. 아, 윤 계속 하다만 하다만 집요하게 또 한 번 집요한 그의 모습. 아, 진짜 와 물어뜯습니다. 진짜 늑대처럼 달려들거든요. 하단만 집요하게. 자, 하단 또 하단 또 하단 계속 하단. 근데 이제 막혔죠. 문제는 한번 막혔을 때 크다는 거예요. 하단 너무 많이 썼어요. 자, 우서 우종. 어, 또 하단 융 그만 쓸 때 되긴 했어요. 사실 이제는 우서 선수가 중단을 막기 시작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기다리고 또 하단. 아, 근데 막아요. 우서 선수가 융 선수의 어느정도 특정 버릇을 파악한 느낌이죠. 지금 허브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기술을 내밀 때는 항상 왼손이 나왔거든요. 하단인 왼어퍼 투마 좀 죽습니다. 어어, 근데 거리가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아, 되게 잘해주네요. 사실 횡신을 돌기 전에 왼어퍼 투를 맞았으면 벽광으로 죽었는데 우서 선수도 그걸 노렸다가 쓴 거예요. 자, 근데 횡신을 돌았기 때문에 축이 살려줬습니다. 자, 3-2 잘 때려주고. 자, 단 두 번 계속 씁니다. 막히더라도 계속 써요. 융은 융은 끝까지 가요. 이번에도 하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예측하나요? 어, 잡기! 이건 예측 못하죠. 여태 잡기 한번 안 썼거든요. 근데 데미지 비슷해집니다. 세이야 조심해야 돼요. 아, 오히려 융 하이야. 세이야 말고 하이야. 아, 0-1로 세트 스코어 앞서가는 융 선수입니다. 맵은 일단은 발코니 맵, 부셔지는 맵이죠. 네, 지금 우서 선수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로 가고 있는데 융 선수가 들어올 때 한번 컨니 같은 거 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웨이브에서 들어오는 박치기 있죠. 하단 박치기가 컨니를 쓰면은 이상한 궤도로 피해집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컨니로 커버하기에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자, 벗었던 마리오. 세이야 깔아두는 우서. 왼어퍼 심어두는 건데 결국 벽으로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기다리고. 아우, 하나 한 번씩 흘리기 입력하는 거거든요. 우서 선수도 하나 계속. 와, 다리 찢어져요. 아, 이게 무슨 하나 진짜 계속 겁니다. 우서 선수가 막을 때까지. 근데 막아도 쓴다는 게 문제예요. 어어, 중단 중단. 앉았다가 하다 쓴 척. 하단 융. 와, 진짜 하단 많이 씁니다. 저렇게 심어둬야만이 근데 걸리긴 하거든요 사실. 아, 이거는 딜레이 캐치로 써보려고 했는데 지금 후딜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서의 기회. 여기서 해결 봐야 돼요. 빠져나오게 해서 공격 들어오게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우서 융 선수가 공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맞고 레드 있어요. 그냥 심어두는 거죠. 벽에 몰고 이지 걸겠다는 소리예요. 카운터 들어갔어요. 카운터 받고 융 콤보 잘 때리고. 하단이냐 중단이냐. 하단. 어, 근데 센 걸 안 때렸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고. 아, 왜 덮어. 지금 이게 질체였다면 잡았을 거예요. 근데 아래 오른발은 데미지가 약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래 오른발을 한 이유는 이타가 있기 때문에 딜캐를 못하게 하려고 막히더라도 안전 선택지를 간 겁니다. 윤 선수 입장에서 분명히. 자, 여기서 하단 또 썼어요. 근데 우서 선수도 하단 사실 막을 때가 되긴 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 선수가. 자, 원원투 우서 중단 심리 걸고 흘리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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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아니, 우서 선수 정말 하단 흘리던가 해야 됩니다. 질체가 나올 때는 흘리고 박치기가 나올 때는 막는다 선택지를 과감히 가야 되긴 해요. 근데 지금은 남은 라운드가 본인에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어렵긴 할 겁니다. 선택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끊는 선택을 가고 있는 우서. 오히려 들어올 때 심리가 들어오기 전에 끊는 용도로
원원 막고 과감하게 막아줘야 돼요 사실. 어 근데 레드가 남아있죠? 원투 횡신 레드 나올 수 있어요. 횡신 중단. 레드 언제 심나요? 레드 기다리는 중. 아 기다리다가 급해서 내밀었는데 카운터로 융 선수가 0대2. 아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카이지 선수 대 아주르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지 선수 대 아주르 선수의 8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왼어퍼 하단경 있는 아주르. 어 용포 상당히 침착한 플레이어예요 아주르. 자 리셋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냥 날리고. 보통 저 상황에 거리가 벌어져서 벽을 못 가기 때문에 리셋이나 필살 패턴을 많이 가거든요. 자 단 맞고 딜레이 캐치. 아 그의 주특기 마운트가 나왔지만 그는 아스카예요. 용차를 쓰거든요. 어퍼 한 대를 노리고 있을 상황. 그런 상황 아 콤보 안 됐어요. 상황했거든요 지금은. 앉았다 일어나면서 상황한 건데 진군 나갔습니다. 현안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실. 오히려 빵진이 선수가 그걸 많이 보여줬던 게 예, 대단한 거고 사실 실제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기다립니다 아주르. 마구에서 중단 계속해서 호밍기 돌려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는 플레이. 이렇게 되면은 뒤로 앞으로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내밀거나. 그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주르 선수가. 자 카운터였지만 원 원에서 카운터 났기 때문에 어 용차 타이밍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이런식으로 벽걸이가 멀면은 필살 패턴으로 들어가거든요. 풀고 아 용차 타이밍. 와 진짜 정확하게 쓸때마다 맞추네요. 적중률 미쳤습니다. 자 어프 카운터 벽까지 가나요. 벽으로 보내고 콤보 잘 때려주는 카이지 와고 쓰고 싶은 상황. 아주르 갈가먹기. 어 마운트 이번에 걸렸어. 자 자기 풀어냅니다. 막타 맞았으면 후상황이 안좋거든요. 풀어냈기 때문에 자, 상황은 나쁘지 않고 또 용차 나올 수 있습니다. 하단 그렇게 유도하고 용차 쓸 수도 있어요. 짠발 기다리고 자 계속 갈가먹기. 용차 타이밍 너무 좋아요. 그니까 들어오고 싶을 때마다 쓰고 있거든요. 아 예측했다는 듯이 카드 주면서 카이지 선수가 1대0. 와 정말 대단한 경기력으로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좋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원투 자 기다립니다. 아우 횡신 오른손 잘 때렸고 호밍기 가두는거죠. 아주르 선수가 근데 가둬졌을 때 잘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잡기 이런 약간 편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잡기 타이밍에 용차가 또 나와버리면 크게 데미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중단 횡신 오른손 다시 한번 벽. 이거는 몰기. 우와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이게 필드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벽에서의 용차는 저렇게 나올 수 없어요 사실. 와 진짜 잘 노리네요 카이지. 이렇게까지 노릴 수가 있나요? 어퍼 서로 어퍼. 자 아주 참습니다. 와구 쓰는데 거리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카이지 선수가 결국 이거는 와구를 그럼 깊게 들어가서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다가 용차 맞으면 또 낭패고. 와 카이지 근접전에서 안 밀려요. 자 갈가먹기 싸움. 대쉬를 적절하게 이용해주면서 상대가 도망갈 때는 대쉬에서 하단을 긁고 그리고 무리할 때는 용차가 들어오고. 자 슬슬 무리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르. 자 맨오퍼 갈가먹기 하단. 오 마운트 풀었어요. 자 잡기 다 풀어요 카이지. 아 용차 와 미쳤네요. 일어날 때 이지 걸리죠. 동전 죽기 당하면 끝납니다. 아 패대기 치기. 자 하단 하단 긁는 것도 무서울 거예요 아주르. 왜냐면 대시에서 하단 긁다가 용차를 맞은 게 몇 번입니까. 잡기 쓰다가도 아까 말씀드렸죠. 잡기를 쓰다간 용차 맞을 수 있다고 편법이라고. 횡신 오른손 또 용차 신났어요 사실. 지금 용차는 맞출 생각이 아니라
어우 용차 잘 맞네. 또 써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레봉 써야 되는데 용차 맞고 딜캐로 레봉 쓸라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아 원먼 맞춰 주면서 카이지 선수가 2대0으로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리 꿈나무 선수 대 꼬꼬마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꼬마 선수 대 리리 트리 선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리리 드림 트리 선수가 많이 어려운 이유는 꼬꼬마 선수한테 털매를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플레이어 매치를 꼬꼬마 선수가 근데 또 이 선수도 다운로드 해놓거든요. 아 물론 오래되면 까먹긴 합니다. 오래됐나요? 자 오래 안됐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살범 3타 저까지 가나요? 정물이 잘해주고 와 잘 틀었습니다. 나단 긁고 기다리고 일부러 횡신 한 번씩 도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상대가 기술을 맞고 나서 기다리는 타이밍에 엇박으로 영각 같은 거 심어두고 있기 때문에 어우 대시 잡기. 자 중단. 자 로즈 피켓 노리고 싶은 각도죠. 사실 내밀게끔 유도하고 싶은 각도. 횡신 돌 거예요. 아 그렇죠. 짠말로 횡신을 잡으려고 쓴 건데 꼬꼬마 선수 입장에서는 안 잡힙니다. 약간 거리가 벌어졌던 거죠. 왼발 왼손 심리전 막아내는 꼬꼬마. 이후에 오 저 역전 위험해요. 토스업 맞으면 끝납니다. 토스업 맞으면 끝나요. 아 움직임 무동 스텝. 자 여기서 기다리고 아 이거 후킹을 맞고 죽어요. 네 턱을 쓰다듬어 보았지만 뚝배기가 깨지는 상황. 샤프너 윙에서 하단 갉아먹는 리리트리. 와 횡 잘 돌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하면 또 이지 걸 수 있는 상황인데 리리트리 잘 막습니다. 슬라이딩 횡신 못 돌게끔 만들어주는 꼬꼬마.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네요. 상대가 횡신을 어느 타이밍에 돌고 있는지 지금. 네 그렇죠. 횡신 돌고 기다리는 그런 타이밍에 잘 내밀어줍니다 꼬꼬마. 와 야 진짜 갉아먹기만으로 승부를 보네요 꼬꼬마 선수가. 지금 보면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들만 하고 있고 정확하게 띄우기 기술은 상대가 헛쳤을 때만 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수로만 예, 본인의 움직임을 토대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어설트 자 토스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토스업 중단을 깔아둘 수도 있어요 꼬꼬마 선수 입장에서는. 샤프너 길어요. 어설트에서 어설트 커맨드 미스 토스업. 아 이렇게 헛치게끔 유도한 다음에 띄웠을 때만. 슬라이딩에서 어설트 이득 프레임. 어설트가 피해졌어요. 캐논에 부셨고 콤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다 들어가면은 약간밖에 안 남아요. 예, 네, 이 상황에서 와 와 진짜 대망 역전이. 어 윙캐논 예 네? 몰라요. 지금 이상한 거 다 맞았거든요 꼬꼬마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예측한 플레이는 분명히 꼬꼬마 선수가 대처를 잘하는데 예측 못한 변칙적인 플레이에는 말리거든요. 0대1로 세트 스코어 앞서가는 리리 드림 트리 선수입니다. 저 남자 안 좋아해요. 자 꼬꼬마 선수 대 리리 트리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투투 나단 잘 흘립니다. 어우 아 이거 근데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흐름이 리리 드림트리 선수에게 갔고 말렸는데요 꼬꼬마 선수 완벽하게. 자 벗어나야 됩니다. 자 하단 오 상단에 피. 이게 프레임상으로는 원잽이 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짬발에서 저렇게 기상회선 하면은 자 이거는 레드 쓰고 때리는 게 최대한 아프게 때려줄 수 있고 이제 한 번만 걸리게 해주면 되거든요. 왼발 심을 수도 있어요 왼발. 아 근데 이거 알고 있네요 꼬꼬마 선수. 그러니까 리리 유저들의 국민 패턴이에요. 왼발이 저기에서 리치가 딱 닿기 때문에 못 내밀게 만들려는 속셈인데 그러니까 움직여도 그리고 맞게 되고. 자 짠발 자 흐름을 가져갔던 리리 드림 트리 선수지만 꼬꼬마 선수가 침착하게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원투
횡신 조심해야 돼요. 횡신 한 끼, 횡신 흘리기거든요, 저거는. 그니까, 아래 왼발 하면은 흘려주고, 후킹이라면 이렇게 피하겠다는 움직임이에요. 측면 콤보, 잘 때려줍니다. 아, 위험해요. 벽걸이가 지금 딱 되긴 하거든요? 죽일 수 있는 체력으로. 와, 정확하게 때려주는 꼬꼬마. 자, 슬라이딩. 와, 지르기. 이런 지르기 안 하고 있던 꼬꼬마인데,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한번 보여줍니다. 역시나, 예, 다전제에서 보여주는 이 경력. 예, 포스 있네요. 꼬꼬마 선수가 1대1로 세트 스코어 따라잡습니다. 자, 꼬꼬마 선수 대 리리트리 선수의 8강전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짬발 원투에서 아 중단 일단 심어둡니다. 백대시 해주는데 사실 백대시 하다가 지금 웨이브 스텝에서 짬발 예측하고 올리기 입력한 거거든요. 윙 저게 윙 한 번씩 써주는 이유가 샤프너 나올 때 끊어주는 용도예요. 전진성도 좋고 커터도 윙 캐논이 있기 때문에 꼬꼬마 선수가 그거에 또 예,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거든요. 자, 윙 깔아두지만 딜캐 이번엔 잘합니다. 사실 근데 저렇게 빠르게 반응한다는 건 괜찮지만 느리게 반응했다는 건 캐논 맞아요. 자, 횡신 가드 빠져나와야 되는데 횡신 투포 안 맞았어요. 어, 계속 압박. 잘 막는 꼬꼬마. 이거 운이 좋았죠. 사실 지금은 벽광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벽이 측면에 때마침이 있어줬어요. 운이 따라주는 꼬꼬마. 짬발. 자, 윙맨발 잘 때려주고 원점에서 하단 갉아먹고. 아하, 심리전. 자, 원투 기다립니다. 어, 근데 잘 막아요. 지금 리리드림트리 선수도 꼬꼬마 선수가 공격해내가는 걸 다 잘 참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선만 안 맞으면 되는 상황이긴 해요. 서로 레이지 레드 쓸 수 있어요. 레드 왼발 또 심나요? 이번엔 안 심고 왼자 풀어내는 꼬꼬마. 잡기 한번 더 심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는데 샤프너로 긁어주면서 라운드 하나만 더 따주면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꼬꼬마. 자, 중단. 어우, 설트. 사실 저 점프 중단, 점프 찍기, 동전 죽기가 마이너스 프레임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미는 거에 카운터가 낮죠, 오히려. 몇까지 가나요? 보내고 콤보 때리긴 애매하기 때문에 블리자드 에머 무동 스텝. 4단 레이지에요. 어퍼 조심해야 됩니다. 펭신 어퍼 조심해야 됩니다. 리리 드림 트릭 한 대 맞으면 끝나요. 그 각도 노리고 있어요, 꼬꼬마. 그 각도. 아우! 와, 지금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중단 많이 깔았기 때문에 슬라이딩. 아, 근데 횡신 넣은 타이밍을 너무 잘 예측하네요, 꼬꼬마 선수가. 이걸 이렇게 끝나요? 아니, 오늘 꼬꼬마 선수 반응 속도가 정말 좋습니다. 평소에는 반응 속도가 그렇게 좋다고는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반응 속도 정말 좋아요. 4단 기다리고 움직임 좋습니다. 토섭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프레임에서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오기 위한 용도로. 자, 기다리고 횡신 가드 토스업 썼는데 지금 어! 잡기 리리 드림 트리. 여기서 윙 그만 써야 돼요. 윙 그만 써야 되고 원투. 아, 잡아주는 꼬꼬마. 슬라이딩. 우와, 아, 레드 닿는. 지금은 약간은 에 프레임이 안 맞았어요. 와, 왼발 심기. 몰라요, 아직 몰라요. 슬라이딩 막혔습니다만 어, 지금 들게 못했죠. 기상맨 손한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오히려 아니면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움직이다 막아진 경우고요. 아, 기다렸다 어퍼. 벽이 깨지나요? 안 깨고. 자, 그 와중에 아, 일부러 앉아있어요. 지금 로데오를 보고 앉은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었어요. 마무리 지어주면서 꼬꼬마 선수가 2대1로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빵쟁이 선수 대 퓨마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라이브의 아쿠아 있어요? 아쿠아가 누구야 근데? 자, 경기 시작합니다. 빵쟁이 선수 대 퓨마 선수의 경기.
자, 일단 빵진 선수 기스 킹 상대로 네, 좋은 캐릭터가 맞죠. 지금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약간 저격픽. 자, 여기서 머슬버스터 이후에 심리전이 좋습니다. 자, 굴러서 잘 피해준 빵진. 오! 일부러 지금은 시계행 돌면서 시계행보 돌면서 추출었어요. 자, 잡기 삼지선다 풀어내는 빵쟁이. 자, 표마 선수도 아무래도 기스 상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짠손 타이밍 읽고 가만히 있죠. 다시 한번 잡기 가버렸. 어, 약간 남았습니다만 어렵죠. 백대씨 기다리고 몇 분간 깔아도 사실 표마 선수 입장에서는 깔기 직전에 제규어옥으로 먼저 들어가는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상단 이득. 자, 잘 빠져나옵니다 빵쟁이. 기현시각 들어가지 않았고 마운트. 그래서 킹이 마운트를 잘 쓰지 않는데. 자, 마운트 나옵니다. 앞턴 조심해야 돼요. 빵쟁이 선수 내밀 수가 없죠 지금. 내밀기가 많이 어렵죠. 어, 지금 앞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도원 양. 아, 이거는 오른장. 자, 연잡에서 이지선다. 지금은 이거는 네, 롤링 풀려고 눌렀는데 롤링이 안 나왔고요. 자, 기다리고 번개차기? 이러면 끝나요. 이거 잘 때리면 끝납니다. 확실히 끝낼 수가 있죠. 어, 에? 미스냈어요? 어어? 비현실각이 벽이 부셔진다는 걸 몰랐죠? 아, 지금 빵디 선수가 실수했어요. 그니까 벽을 안 부시고 콤보를 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벽이 부셔집니다 비현실각에. 언제 중단 월바운드기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제 겨우 벽 부실 수 있죠? 부시고 스크류 두 번 하려는 건 욕심이었어요. 두 번이 아니라 그냥 낙법 심리를 노렸다면 분명히 괜찮은 판단. 자, 기다리고 짠발 짠손 심리 통하지 않고 계속 막는 퓨마. 사실 저거 부동각, 그러니까 강손 부동각을 맞추고, 아, 부동권을 맞춘 다음에 가드시키고 짠손을 많이 하거든요. 그 패턴 노리고 퓨마 선수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 힘드네요 빵쟁이. 오히려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사워드를 픽을 했기 때문에 퓨마 선수가 더 상대를 잘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뒤로 한번 제규어 스텝 밟다가 스크류 됐고 벽광 잘 때려주는 빵쟁이. 벽에서의 기사워드 강하죠. 짠손을 못 내밀게 만드는 건데. 자, 벽광 안 됐고 횡신 이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번개차기 일부 캔슬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가드하면서 공격에 말리는 것보다 기게이지 하나 소모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 1게이지는 가지고 가야죠 파이널 라운드에. 에, 밀리더라도 여기선 가지고 가야 돼요. 욕심내야 됩니다. 경제 철권 해야 돼요. 경제. 어, 경제 경제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두 줄이기 때문에 번개차기를 두 번 써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송 캔슬도 가능하고. 기다립니다. 열풍권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무리해서 들어올 때 번개차기 쓰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건 무리해서 들어올 때 번개차기. 이게 머리 선수도 이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퓨마 선수 말리면 안됩니다. 그 거리에 말리면 안돼요. 기다리고 짠발 번개차기 캔슬 압박. 한번 더 갈 수 있어요. 계속 압박 계속 압박 계속 압박. 근데 미스. 아, 지금 캔슬한 게 무의미해졌어요. 기계 있지 않아 날렸죠. 제대로 날렸습니다. 자, 중상. 와, 이거 어떻게 노렸죠? 중단 중단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콤보 원 원 잡기 안 쓰고 잡기 써도 죽는 데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 봅니다. 아, 짠발로 1-0 세트 스코어 앞서가는 빵쟁이 선수입니다. 자, 빵쟁이 선수 대 퓨마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자, 무한맵이 나왔어요. 자, 비현실각. 아, 근데 퓨마 선수가 움직임이 좋다고 해도 빵쟁이 선수도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니가와 하면서 열풍권 쏘고 번개차기 노리면은 퓨마 선수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오히려 퓨마 굉장히 공격적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기회 안 주겠다는 거죠. 지금 슬슬 번개차기 각이 나오고 있어요. 기게이지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열풍권 쓰면서 들어오게끔 유도하면 됩니다. 빵쟁이.
접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열풍권 깔고 중거리 애매한 거리 만들어놓고 내밀게끔 유도하고 자 한 번씩 긁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결국에 노리는 건 번개차기예요. 이게 아 무한맵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퓨마 선수가 확실하게 자, 제교욱 잡기 쓰고 싶어도 빵제이 선수가 움직임이 워낙 좋고 잡기도 잘 풀다 보니까 그리고 무한맵이라서 벽에 가두고 잡기 쓸 수도 없어요. 자 기다립니다. 열풍권 지금은 한 3대 정도 맞으면은 또 기게이지가 하나 채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퓨마 선수 조심해야 되고 잡기 풀고 언제 하단 긁는 빵쟁이 자 또 맞고요. 아 잘 막아요 빵쟁이 선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번개차기를 기다립니다. 빵쟁이 노리고 있는 건 번개차기. 퓨마 선수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리고 횡신가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샤이닝을 들어가려고 해도 횡신하는 타이밍이 맞물리면은 피해지거든요. 오! 웨이브 연잡이랑 이지 걸렸어요. 아 근데 미스! 미스 이거 위험해요. 기계 이제 아껴서 간다면 다음 라운드 진짜 지옥이거든요. 퓨마 선수 입장에서는 지옥이! 지옥이! 아! 이거는 기다리고 마무리! 이건 뭐냐면 기계이지 소모해서 시간초 벌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예. 네. 그니까 저기서 부도권 이지 선다 걸면 시간초가 다 지나거든요. 거의. 자, 열풍권. 아, 다시 한번 1게이지. 지옥이 시작됩니다, 퓨마. 그 거리를 좁히기가 너무 어렵죠, 기사워드에게는. 원투, 하단. 긁는 퓨마. 매너포원. 중단. 기다립니다. 언제 횡신 번개차기 조심해야 돼요. 횡신 번개차기 많이 쉽거든요. 빵쟁이 선수가 언제 횡신 하단 기다리고 워머투 하단에서 어우 끝났어요. 번개차기가 확정이거든요. 와 빵쟁이 선수가 2대0으로 퓨마 선수를 꺾고 4강전 지난주 결승에서 만났던 꼬꼬마 선수와의 경기를 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리벤지전이 이루어졌어요. 자 다음 경기는 4강전 경기 융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4강전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운영이 달라요. 자, 카이지 선수 대 퓨마 선수의 4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어 드라 드라 인기 많네요. 뭐 카이지 선수가 지금 기본기가 워낙 좋다는 걸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드라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선수이기도 해요. 아 퓨마 선수가 아니라 융 선수. 네 나중에 순간 헷갈렸네요. 아까 자막이 이게 왜 아직도 남아있지? 네, 시작합니다. 갑자기 퓨마 선수 팽한 줄 알았어요. 프라키 코스튬이네요. 자단 오우. 와 근데 이거는 카이지 선수가 융 선수 경기 많이 봤어요. 그니까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지금 하단 나올 때마다 다 막잖아요. 그냥 결국 이렇게 되면은 융 선수 입장에서는 중단 많이 심어야 됩니다. 카이지 선수에겐 하단을 많이 막고 있어요. 압박 들어가고 기다립니다. 카이지 어 점프로 피했어요. 이거 점프는 횡신 그리고 백대시 커맨드 미스이긴 한데 괜찮았던 선택지인 게 뭐냐면 지금 중단도 피했고 만약에 하단 썼더라도 피해졌을 거예요. 하단 아 막아요. 카이지 선수는 융 선수가 하단을 많이 쓴다는 거를 많이 봤어요. 이미 32강에서 4강 올라올 때까지 그 모습을 융 선수가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하단에 지금 예 대놓고 흘리기랑 가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융 선수 입장에서 이제 하단 쓰면 안 됩니다. 쓰긴 써야겠지만 많이 빈도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빈도 많이 줄여야 되죠. 기다리고 또 하단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카이지 선수가 더 이상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단 쓴다 말렸어요. 카이지 선수가 1대0으로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아 이게 결국 융 선수가 하단으로 흥했고 하단으로 결국 이번 판에는 다음 주 야크 자 카이지 선수 대 융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어우, 아 오히려 융 선수가 하단을 흘렸어요. 근데 이게 또 하단 쓰려고 스텝 밟다가 흘려진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융 선수가 워낙 스텝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텝에서 오우 와 이게 뭔가요?
자, 여기서 중단 잘 까먹고 아 원원으로 아 원투로 라운드 따내주는 용 선수입니다. 채팅에 사버그로가 있으니까 좀 예. 아 저는 어차피 보긴 했는데 예, 일단은 제가 차단해드렸어요. 자, 슬라이딩 어설트 계속 갈가먹기 싸움입니다. 서로 멀리 벌어지질 않아요. 거리가 벌어지질 않고 계속 근접에서 상남자 싸움. 아니 여태까지 필드 중앙에서만 싸웁니다. 여기서 격 가더라도 측면이라 콤보 때릴 수 없고 낙법 칠 때 이지 걸어야 되는데 우와! 아 근데 이거 욕심 못 냈어요. 카이지 지금은 콤보 더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시계축에 벽이 있으면 기상킥으로 건져서 콤보를 때릴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카이지 선수가 이거를 아 못 때렸습니다. 기상킥 중단. 이제는 용 오히려 좀 침착하게 가는데요. 자, 딜레이 캐치 안하고 일부러 중단. 하단을 근데 많이 막히더라도 결국 심어야 되긴 하기 때문에 자 카이지 선수 입장에서는 어설트나 샤픈 어설트 좀 조심해야 되는게 융 선수가 그 타이밍에 허브 한번 잡으면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물론 융 선수는 허브를 안 쓰는 수준이긴 합니다. 자 기다리고 자 하단 갈가먹기 서로 갈가먹는 싸움. 어 그렇죠 허브 왔었어요. 진짜 안 쓰던 융인데 드라의 압박이 무섭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파해줘야 됩니다. 콤보 잘 때리고 이지 아 횡신하단을 많이 심던 융인데 지금 카이지 선수 상대로는 잘 안쓰죠. 와 이거 잘 누렸습니다. 상단의 피 대머리 깎아라. 와 저게 통하네요. 1대1로 세트스코어 따라가는 융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뭐 부셔지는 그런 맵은 안 나왔고 여기가 좀 맵이 넓은 맵인데 팽웨이 입장에서는 사실 좀 벽걸이 재기가 어려운 맵이거든요. 원투 아 이번에 1타 두 2타 쓸까 3타 쓸까 1타 쓸까 3지선 다 걸고 있어요. 에오 에오 자 하단 원잽. 융산수 진짜 확실히 지난주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결승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어설트 와 배꼽짓기 타이밍 너무 좋았죠. 지금 저거는 원잽 웬어퍼를 썼어도 피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원잽 갈가먹기 융 기다리고 아우 가드 잘해줍니다. 하단 잘 맞긴 하는데 와 잘 맞긴 하는데 이러면 융 선수 입장에서도 마지막 세트기 때문에 한번 웨이브에서 예, 기상 띄우기 같은 거 한번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중단 기다리고 아 못 들어오게. 이거는 예 낙지 스텝 예측한 프로펠러네요. 이게 사실 소벳을 많이 까는 이유가 융 선수가 계속해서 스텝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깔아두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융 선수 입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또 그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아스카 골랐을 때 용차를 쓰듯 카이지 선수가 예, 소벳을 써주고 있어요. 자 중단 아 다시 한번 용차네요. 카이지 선수에게 이건 용차예요. 소벳이 용차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써주고 있거든요. 자 언제 기다리고 같이 긁어먹는 카이지 기다립니다. 오! 한번 크게 들어왔어요. 깔아두기 기술에 날려주고 횡신이지 중단 안전한 선택지로 가는 융. 더 이상 하단을 쓰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안 쓰고 하단 안 쓰고 등치기 기다리는데 안 통해요. 카이지 선수가 이제는 하단을 안 맞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와서 하단 쓰기에도 본인의 그렇죠 고집이 용납하지 못하죠. 자 마지막 세트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퍼 카운터 벽 하나요. 콤보 잘 때려주는 카이지 이후에 중단 샤프너랑 이지 걸어봤는데 걸리진 않았고 중단 이제 횡신하단 예측했어요. 근데 융 선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하단 안 쓰고 중단을 쓰면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벳 조심해야 돼요. 소벳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아 융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알고 있는 카이지기 때문에
이제 한번 통한 다음에 이깁니다. 통한 다음에 이깁니다. 어머 하단 아 막혔어요. 2대1로 카이지 선수가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꼬꼬마 선수 대 빵쟁이 선수의 리벤지 매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꼬마 선수 대 빵쟁이 선수의 4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Niente di più facile. Round 1. Fight. 자 어제 어설트 투원에서 기다립니다. 자 일단 이 두 선수가 사실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근데 꼬꼬마 선수가 승률이 아직까지도 훨씬 높거든요. 빵댕이 선수가 클라우디오 꺼냈을 때는 근데 그렇게 승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아! 와! 이거 이렇게 때리네요. 자 오민기 이득 프레임에서 일부러 지금은 로아이 맞추고 나서 이득이 크게 없으니까 횡신하면서 기다리고 버덕을 너무 잘 맞췄어요. 콤보 잘 때리고 빵쟁이 그냥 한 번만 긁으면 돼요. 그냥 한 번만 긁으면 됩니다. 안전하게 중단 하단 와 대시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지금 제자리에서 했으면은 98에 졌을 겁니다. 어, 오늘은 빵쟁이가 가져가나요? 자 이득 샤프너 잘 막아주는 빵쟁이 가드가 좋아요. 자, 중단 기다리고 갉아먹고 원재 압박만으로 가는데 이런 원재 압박 갈 때 빵쟁이 선수가 횡신커킥 많이 예, 보여줬었거든요 지난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방에 게임 터질 수도 있어서 꼬꼬마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자 벽에 몰렸기 때문에 자, 지금 최대한 안정적인 선택지를 가고 있는 빵쟁이 선수예요.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최대한 완벽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하단 어설트 이득 아 이런 횡신커킥 그쵸. 근데 알고 있어요 꼬꼬마 선수도 지난주에 이미 경험을 해봤고 오히려 원잽 압박이 들어올 때 써야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릴만 했습니다. 타이밍 자체가 자 통하지 않았어요. 오 뒤에 하필이면 깨지는 벽이 있었고 홈오미스 이득 프레임 아 계속 갉아먹는데요 힘들어요. 와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짠발이랑 중단이랑 강제 인솔이야. 하루 300원이요 원. 자 꼬꼬마 선수 대 빵쟁이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아 무한맵 나왔어요. 자 일단 클라가 무한맵에서 단점이 뭐냐면 하단 긁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는 벽에 몰아넣고 횡신하단을 긁어야 그래도 이지선다를 성립할 수가 있는데 무한맵이면 결국 네, 로아이 같은 거밖에 못 심거든요. 자 번더클 아 원점으로 잘 끊었어요 꼬꼬마. 자 날리고 어설트랑 이거는 심리 걸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빠른 프레임의 기술을 심어둡니다. 내장 헤엄 아쿠아맨. 자 이번에는 사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만 조금 보고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커킹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일부러 반식에 돌지 말라고 소벳 심어두는 거죠 꼬꼬마. 이득에서 짠발만 때려도 돼요. 아 오리발 라운드 2 파이트. 원소리 계속해서 심리 압박. 로아이 1타 맞습니다. 1타 쓰고 나서 꼬꼬마 선수가 지금 굳어있죠. 이유는 하이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타 한 다음에 하이킥 패턴을 빵쟁이 선수가 몇 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아 계속 갉아먹기. 꼬꼬마 근데 진짜 잘 갉아먹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체력이 깎여있어요 상대가. 자 번너클 들어가지 않았고 자 어프 로아이 어 계속해서 갉아먹기 싸움인데 근데 이건 클라우디오가 많이 불편해요. 예. 이 상황에는 진짜 근접전 가기가 어렵습니다 빵쟁이. 긁는 심리 자체가 드라곤오프가 훨씬 좋아요. 잘 뛰었고 딜레이 캐치 지금 무리해서 하단 쓴건데 저 하단이 스펙이 안좋은데도 떠요. 그만큼 클라우디오가 하단 쓸만한게 없단 소리입니다. 저걸 써야 될 만큼. 원투 잡기 풀고 샤프는 한대만 맞아도 지금 심리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빵쟁이.
타이킥 안 걸려요. 오토. 아 그러니까 이런 긁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아 꼬꼬마 선수가 1대1로 세트 스코어 따라가는 꼬꼬마 선수입니다. 자 이제는 빵제이 선수가 캐릭터 변경이 가능해요. 자꾸 저계급들과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주실래요? 제가 아무리 세로충이라지만. 자 빵제이 선수의 꼬꼬마 선수의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단 로아이 서로 하단 긁어먹는 모습. 사실 샤프너와는 스펙이 많이 다릅니다. 로아이는 막히면은 2타 숙이고 있으면 떠요. 어우 넘어졌어요. 다리 걸려 넘어지는 꼬꼬마. 이거 딜캐 있죠? 와우 퍼킥 썼다는 거는 샤프너의 예측이었는데 꼬꼬마 선수가 원잽 심리를 정말 잘 사용해요. 자 우종 로아이에서 어우 와 과감합니다. 지금은 과감한 게 맞아요. 여기서 샤프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 슬라이딩. 자 버너클로 일단 벽으로 밀어넣고는 있는데 아 꼬꼬마 선수가 잘 빠져나오네요. 그러니까 횡신을 돌기 위한 비전의 포섭들이 상당히 많아요. 깔아둔 게 많기 때문에 횡신을 돌 때 안전한 수준입니다 꼬꼬마 선수는. 특히나 원잽을 많이 심어두고 있는 꼬꼬마라서. 블리자드 해머 이득. 아 이타 숙였어요. 와 진짜 구분 잘하네요 이 선수. 어 근데 레드 끝낼 수 있죠.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죠. 어 미친. 어 미친 상황. 이렇게 되면 억울해. 이거 지면 억울해요. 이거 지면 진짜 억울해요. 와 진짜 이거는 위험할 뻔했습니다. 너무 억울할 뻔했죠. 언제 이득에서. 아 긁어먹기 싸움인데 결국 지금 중단 상단만 사용해서. 아 이제 말도 꼬일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한번 나오는 걸 흘려주냐 못 흘려주냐의 차이가 큽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니면은 원잽이 나올 때 횡신 커킹이나 횡신 어퍼를 누가 먼저 잘 노리냐의 예, 타이밍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으로는 지금 막상 막하로 가고 있고. 자 서로 체력 비슷. 이 상황에 결국 한 방은 누가 가져가는가. 와 돌았어요. 아 무종팽이 돕니다. 무종팽이 돌았어요. 자 하단 역시나 잘 돌리는 꼬꼬마. 네, 샤프너 돌리고 이득. 짠손 조심해야 되죠. 아 횡신 잘 도네요. 기다리네요. 자 조금만 긁으면 되는 상황인데. 자 빵제이 선수는 레드를 쓰고 싶을 거예요. 아 쓸 틈 안 주네요. 자 파이널. 진짜 한 라운드만 따내면 됩니다. 빵제이 선수는 여기서 서륙을 갚을 수 있어요. 우종 이득. 로아이라도 씹고 싶은데 막혔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못 쓰고 있고. 두원 프레임 싸움. 프레임 싸움. 프레임 싸움. 아 태보. 아 끝났어요. 마무리 꼬꼬마 1대2로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아 잘하네요. 아빠킹 선수가 떨어질만 했어요. 예 결승을 가는 선수거든요. 자 다음 경기는 3위 결정전 경기 융 선수 대 빵제이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야? 자 빵제이 선수 대 융 선수의 4강전이 아닌 3위 결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단. 어우 정이하재 선수 3위 결정전에 그래도 올라왔어요. 오늘 광탈은 안 했거든요. 오히려 빵제이 선수가 오늘은 광탈했지 정이하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정이하재 원투 어퍼 깔아두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맞고. 와 정이하재 딜레이 캐치 이후에 일부러 느리게 레이자치 하면서 캔슬. 와 역시나 폴장인 정이하재. 아 잘하네요 폴쟁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빵쟁이 선수의 스타일도 흡수하면서 정이하재 선수가 지금은 예 빵종이로
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잘하네요. 설마 지금 빵제이 선수 롭스에서 잡기까지 잘 푸나요? 정야자 선수 그러면은 예, 진짜 너무 잘해지는 건데요. 넘사벽이 되는 겁니다. 폴유저로서. 아, 계속해서. 와, 현월사응. 이 어려운 걸 정의하지는 해냅니다. 역시나 정의하지. 잘해요. 잘해요. 1대0으로 저스티스 선수가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투줌마들. 자, 빵제이 선수 대 융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다이킥. 용포 이왕에 이게 보지 못했죠. 현월. 정의하지 왔어요. 정의하지 선수는 현월 사항 못 쓰거든요. 예. 아, 현월에서 사항 콤보 못 씁니다. 정의하지 선수 이거 빵제이 선수는 할 줄 알거든요. 아, 빵제이 선수였다면 이런 실수 안 했다. 인정? 이거는 빵제이 선수도 인정합니다. 정의하지. 방종하고 언제 또. 콤보. 와, 이건 빵쟁이. 아, 정의하지. 아하하. 빵쟁이. 아, 정의하지. 그래. 죽어요. 올렸어. 남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지 강력하게 걸어주나요? 하지만 하단으로 빠르게 마무리해주면서. 자, 라운드 하나만 더 따주면 빵쟁이. 아니, 종이하제. 아니, 빵종이. 자, 3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와구. 붕권 한 방으로 끝내려고! 빵종이 선수가 2대0으로 3위를 가져갑니다. 아, 굉장하네요. 자, 다음 경기는 카이지 선수 대 꼬꼬마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매치 빵페이퍼. 약간 두렵습니다. 야식 크래시 땐 욕을 안 하거든요 제가. 자, 꼬꼬마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결승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일부러 조시를 고른 거죠. 왜냐면 샤프너를 맞고 더블 어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어퍼 조시 공룡. 리셋으로 콤보. 야, 제대로 때렸네요. 근데 이거 리셋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리셋이 됐어요. 꼬꼬마 선수가 뒤로 지금은 낙법을 치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원원 갈가먹기. 근데 꼬꼬마 선수 이런 체력에 갈가먹기만으로 체력 똑같이 만드는 거 잘하긴 하거든요. 토스업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탈을 내밀었다면 위험했죠. 와, 카이지 기본기 싸움으로 갑니다. 근데 카이지 선수 왜 저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니까 몇 번 분명 대회에 나온 건 알겠어요. 야식 크래시.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저만 모르나요? 근데 정말 잘합니다. 기본기가 너무 뛰어나요. 자, 미들킥 하단 잘 때려주고 어설트에서 워먼 샤프너 갈가먹는. 우와! 와, 컷킥 타이밍. 지금 계속 시계 캔슬해서 압박 들어오니까 그냥 컷킥으로 아예 커버해버렸어요 카이지. 원투 미들 심어두고 기다립니다. 지금 꼬꼬마 선수도 애매하게 헛치면 어퍼 맞으니까 들어가서 공격 들어가고 싶은 건데 워낙에 조시가 또 근접전이 좋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들킥에서 바사토 압박이 너무 좋거든요 카이지. 와, 미들킥 시계 잡고 심리전 잘합니다. 꼬꼬마 선수가 밀리고 있어요. 네, 기본기로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드라곤 오퍼를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네, 샤프너 맞고 강력하게 때려줄 수 있는 조시를 정말 잘 다루는 카이지 선수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카즈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째 만약에 패배하게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 경기는 끝난 거 아니지만 상당히 우세합니다 카이지 선수가.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0대1로 세트 스코어 앞서가는 카이지 선수입니다. 6 플스 온라인이 있긴 하는데 플스라서. 자, 카이지 선수 대
꼬꼬마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드라곤 오프를 고른 꼬꼬마. 글쎄요,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고집에 불과할까요? 지금 꼬꼬마 선수가 드라곤 오프를 고른 것 자체가 두씨한테 썩 좋은 판단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드라로 밀고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계대회를 결국 나갔을 때 본인이 진짜 그냥 드라곤 오프로 밀고 나가고 싶어서 연습을 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블리자드 에머. 자, 로킥 계속 심어둔 카이지.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오늘 이번 세트 패배하면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막아내고 딜레이 캐치. 꼬꼬마 원잽 심리, 원잽 심리. 역시나 원잽 심리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원잽으로 상대를 못 내밀게 만들고. 와! 447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서 447이 라운드 2 파이트. 아니 와 447로 파헤했어요. 슈퍼 어설트를. 레드 이후에 사실 예, 저 슈퍼마운트는 점프만 피할 수 있긴 합니다만 다른 압박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447은 공격을 함과 동시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판단이죠. 자, 로킥 어퍼 계속 근접전. 로킥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거 내줘야 됩니다. 흘리든가 막아도 딜캐가 없기 때문에 막을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차라리 흘려야지. 아 이득인데 내미는. 와 코키타임이 미쳤는데요. 낙법 안 칠 거 예측했죠 방금 무릎은. 왜냐면 어우 낙법을 치면 역가드 패턴이 들어오니까 바닥 무릎을 넣은 겁니다 카이지 선수가. 기다리고 어퍼? 잘 때렸어요. 벽까지 보내고 콤보. 자 이후에 후상왕 이득에서 일부러 약간 거리 벌려준 다음에 진짜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샤프너랑 중단 이지 걸면서 들어가고 있는 꼬꼬마 선수거든요. 와 이 갈가먹기. 자 하루 종일 갈가먹습니다. 예 정말 짜게 짜게 잘해주는 꼬꼬마 선수예요. 자 중단 존로킥 같은 건 심어주고 싶긴 할 텐데 꼬꼬마 선수가 워낙 움직임이 좋고 지금 오늘 반응 속도가 좋다 보니까 카이지 선수 입장에서도 스텝에서 로우킥을 안 씁니다. 예, 존로킥을 안 쓰고 아껴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지를 걸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짠손 심리 벽에 몰리면 위험합니다. 카이지 어설트 쓰고 싶죠 꼬꼬마 선수 입장에선. 근데 참고 결국 샤프너 같은 걸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데 아 지금 이게 근접전에서의 프레임 싸움이 물론 조시가 좀 더 좋은 게 있습니다만 카이지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조시가 드라보다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유리한 것을 제외하고도 카이지 선수가 기본기가 정말 좋다는 게 느껴지는 싸움이죠. 하단 기다리고 원투투 막고도 이렇게 꼬꼬마 로우킥에서 왼발 시계가드로 잘 피해주는 꼬꼬마. 기다립니다 애매하게 가는 척 많은 척만 하면서 레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로킥 맞긴 많이 어려워요. 아 근데 끊었어. 와 꼬꼬마 끊어버립니다. 맞기는 어려우니 끊겠다. 1대1로 세트 스코어 따라가는 꼬꼬마 선수입니다. 자 막서순 바꾸겠습니다. 자 꼬꼬마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세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오 대시가드. 와 이게 진짜 피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던 게 뭐냐면 대시가드를 몇 번 하다가 순간적인 어설트라서 축보정을 정말 많이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면 어설트를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카이지 선수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득에서 왼발 심는 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카이지 선수가 왜냐면 꼬꼬마 선수가 그런 타이밍마다 시계가드로 정확하게 피하고 있거든요. 로킥 카운터. 아 근데 이거는 더 때릴 수 있었는데 미스됐어요 카이지. 레드에서 중단 시계가드. 시계가드가 워낙 좋습니다 지금 꼬꼬마 선수의 움직임에. 이지? 이지 거나요? 아우 슬라이딩. 슬라이지. 자 웬어퍼 두 번 심어두면 결국 횡신을 예, 유도하는 거죠. 횡신 도르라고. 웬어퍼가 시계든 반시계든 잘 못 잡거든요. 드라 웬어퍼가 판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 미드라인 와 앉아서 피해준 꼬꼬마.
끝까지 미들킥에 대한 대처로 내밀지 않고 기다리는 걸 선택합니다. 그 말은 즉 카이지 선수 입장에서 이지를 걸 수 있지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퍼 잘 때려주고 이후에 자 심리 기다립니다. 오! 달려가는 앵글이 이상해서 마운트가 됐는데 역마운트 풀 수 없죠. 아 꼬꼬마 잘합니다. 예, 카이지 선수가 정말 잘하는데 꼬꼬마 선수 지금 더 잘하고 있어요. 이번 세트에는 자 토스업 들어가지 않고 아 대신에 이게 지금 꼬꼬마 선수가 앞뒤로 비비는 스텝 있죠? 저 스텝이 정말 직접 게임해보면 아는 건데 상당히 거슬립니다. 저렇게 하면은 카운터 때리고 싶어서 내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먼저 끊거나 시계가드를 하고 애매하게 백대시해서 아 저거 오기 전에 끊어야겠다 싶을 때 어설트가 먼저 나와요. 예, 네, 상당히 거슬리는 움직임을 저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꼬꼬마 선수만의 특이한 비비기. 98 끝나요. 이거는 마무리 꼬꼬마 2-1 매치 포인트까지 가는 꼬꼬마 선수입니다. 예, 드랍 1호전 조시는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도 있는데 자 경기 시작합니다. 저 서로 드랍 1호전이에요. 아 뒤에서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꼬꼬마 이제는 저게 예, 뒤앙손 커맨드 미친지 일부러 쓰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원잽을 예측했다면 맞는 상황이긴 한데 블리자드 이득 샤프너 갈가먹는 카이지에 아 서로 근데 좀 플레이가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카이지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진짜 미러전을 선택한 느낌. 원잽 미들 어설트에서 아 대시 샤프너였는데 이거는 그냥 샤프너도 아니고 잘 막습니다. 꼬꼬마 어설트 와 원잽 끊기 진짜 예술이네요. 원잽 끊기가 진짜 예술이에요. 꼬꼬마 선수 원잽을 정말 잘 쓴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선수랑 게임해보면은 가장 좀 이제 상대할 때 까다로운 게 원잽이에요. 자 잘 때리고 샤프너 계속 돌려요. 연필 깎기 연필 깎아요. 아 몽땅 연필 돼요 이러면은 예. 아 독수리 발이 진짜 연필 집듯 그런 모양으로 집어야 되거든요. 몽땅 연필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고 벽광이 안됐어요. 거리가 좋지 않고 원투원 카운터 안됐고 힘들어요. 꼬꼬마 선수 횡신 너무 잘 돌고 특히나 드래곤오프 미러전에 좀 자신있어하는 꼬꼬마 선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JDCR 선수에게 많이 미러전을 당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 만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콤보 잘 때려주는 카이지 자 연살범에서 잘 때려주고 카이지 강해요. 잡기로 빠져나오든가 토스업 벽 돌리기 콤보 잘 때리고 축 잘 보정했죠? 와 거의 반피 달았어요. 이 거슬리는 움직임 부족 스텝 이 스텝 때문에 어려운데 자 오히려 2-2까지 갑니다. 카이지 가능성 있는데요 이거 지면은 만약 꼬꼬마 선수 이번 라운드 패배하면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드래곤오프 고를 거예요. 예. 네. 왜냐면 다른 캐릭 골라서 이기면 시청자들이 또 놀리거든요. 예. 네. 드라 1위는 카이지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꼬꼬마 선수가 지금 드랍 1호전은 무조건 이번 라운드 지더라도 갈 겁니다. 이거는 파이널 라운드 드라 성사됐어요. 2-2 드라 파이널 라운드 서로 그리고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꼬꼬마 선수 대 카이지 선수의 결승전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자 일단 소백 깔았는데 시계는 잘 돌았습니다. 꼬꼬마 샤프너 연살범 1타에서 또 대시랑 대시가드 비비기 근데 카이지 지금 왼발 타이밍 정말 좋았던게 횡신을 잡아주면서 리치도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의 횡신을 잡아주는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비드 프레임에서 썼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말도 안되는 수였죠. 묘수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수였어요. 갑자기 기상어퍼가 나온다고요?
이게 시계맹을 예측한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계맹을 어느정도 잡아줍니다 기상어퍼가. 자 어설트 꼬꼬마 원잽 끊고 샤프너 투원해서 기다리고 샤프너 갉아먹는 꼬꼬마 계속 갉아먹기 싸움. 샤프너 카이지 선수 똑같이. 근데 똑같이 한다면 안돼요. 꼬꼬마 선수 똑같이 한다면 본인 스타일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카이지 선수가 카이지 선수 만의 스타일로 가야됩니다. 샤프너 블리자드 횡신돌 다 맞았어요. 캔슬 안기를 했던 것 같죠 꼬꼬마 선수가. 샤프너 싸움 근데 똑같이 또 나겠어요. 두번 로테이션 돌았고 꼬꼬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트 띄운 다음에 이겨요. 아 근데 띄우려고 욕심 부렸는데 안 통하고 카이지 라운드 하나만 따내주면 우승입니다. 예 오늘 꼬꼬마 선수를 미러전으로 우승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어설트 번째 끊어주는 카이지 원원쓰리 앉아서 기다리는 꼬꼬마. 이 스텝 근데 잡기 정말 잘 풀어요. 카이지 선수 똑같이 잡기 하면 집니다. 똑같은 심리로 가면 안 돼요. 예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똑같은 기술 쓰다가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샤프너 카드 해주는 꼬꼬마. 어설트 이득에서 원원 서로 샤프너 빨랐던 꼬꼬마. 자 이거 모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옥곽이에요. 옥곽에 옥곽 풀 옥곽 막아주는 꼬꼬마. 결국 샤프너를 누가 더 잘 맞추냐 싸움. 아 벽에 몰렸어요 카이지. 나 캔슬 잡기 도하지 않았고 잡기 풀려고 양손 눌렀어요. 뒤늦게 원잼 누르고 잡기 풀려고 눌렀어요. 꼬꼬마 선수가 3대1로 아 드라곤오프 미러전은 내가 더 강하다를 보여주며 제70회 야식크래시에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자 그리고 카이지 선수는 귓속말로 그리고 용산수와 카이지 선수 귓속말로 카카오톡 아이디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끝나고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승은 꼬꼬마 선수가 카이지 선수를 꺾고 해내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주신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70회 야식크래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해설 겸 주최 아빠킹이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야식크래시 올스타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 카이지 선수가 우승했다고 했어요? 아 꼬꼬마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카이지 선수 임팩트가 셌어가지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Step by step, live the sin, and let me know, live the sin.